정신 안 왔으니까 상관없구나.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안 찍게. 자, 묶었어, 묶었어. 그 전치료를 하자. 선생님 묶음이랑 학생 묶음 안 치는 경우에서 몇 가지야? 선생님 묶음이랑 학생 묶음 하면은, 봐봐. 선생님 묶음, 학생 묶음. 이거 두 개, 여기 의자에 안 치는 거 경우에서 몇 가지야? 어? 한 가지. 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어? 학생 묶음, 선생님 묶음 안 치는 경우에서 한 가지밖에 없어? 봐봐, 봐봐. 이렇게. 선생님 묶음, 학생 묶음. 이거 말고 다른 거 있어? 없어? 없어. 돌려. 똑같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자, 여기를 선생님 묶음이라고 하고 여기를 학생 묶음이라고 할 것 같아. 그래서 1 될 거야. 이게 말이 뭐냐면 묶은 다음에 그거 전체 배열한 거야. 그치? 묶은 다음에 전체 배열이야. 괜찮지? 자, 그러면 학생. 학생을 안 칠 거야. 그렇죠? 학생 먼저 안 칠게. 여기 네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네 자리. 말해봐. 도훈아, 이 학생도 여기 자리 다른 자리야? 같은 자리야? 같은 자리 있어? 아니면 다 다른 자리야? 어, 다른 자리야. 여기 다 다른 자리야. 왜요? 아, 여기랑 이게 다른 자리다? 여기는 왼쪽에 선생님이 앉아. 여기는 오른쪽에 선생님이 앉아. 당연히 다른 자리야.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을 안 치는 건 박회기야. 여기까지. 괜찮은 거죠? 자, 이제는 그 뭐야? 그 X랑 Y랑 이웃하지 않는데. X랑 Y랑 이웃하지 않는데. 자, 그러면 이거는 두 개니까 그럼 여섯 건 쓸까? 여섯 건 쓰자. 어, 여섯 건 쓸게. 여섯 건. 일단 첫 번째. 전체에서 알겠지? 전체에서 X, Y가 이웃하고 될 거야. X, Y 이웃한 거니까 묶어. 묶어서 전체 배열한 게 몇 팩이냐면 3팩에 묶음 안에 배열한 거 2팩. 그래서 이렇게 하면 끝난 거 같은데. 의문사 같은 얘기 이제 또 영희 의문사 있으면 괜찮아? 어, 이렇게 5개념이 조금 얘기해야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좋아. 그러면 넘어갈게. 다음은 그냥 8번 하고 가야겠다. 8번. 성우야, 8번 뭐가 질문이야? 8번이요? 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 그냥. 응? 죽는 게 낫잖아? 남학생 4명 있어 이렇게. 네. 남학생 4명. 여학생이 이렇게 있어. 뭐 하라 그랬냐면은 남학생이랑 여학생을 짝지어서 앉지. 네. 푸시하는게 그냥 고정해. 막 고정. 뭐 제한 조건 걸려있으면 봐봐. 내가 지금 단순 원순열 쓴적 있냐? 다 고정 조건이지. 봐봐, 이렇게 8개가 있어. 네. 봐봐, 한명 다 뭐 라지 A 다 뭐 자식 라지 A 몇 군데 가지 있어? 뒤질대기 그거 두개 맞지? 어. 아무 더 놀랐네. 어. 어, 이 봐봐, 맞지? 괜찮아? 네. 아, 그 다음에 그 B를 봐봐. 이거 봐봐, B. B 몇 군데 가지 있어? 6군데? 그렇지, 6군데지. 그렇지, 여기 맞지? 여기라고 써, 여기 맞지? 비유 가는 거야. 신 몇 군데 가서 있어?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뭐냐? 뒤에 몇 군데? 그렇지. 어, 잘하네. 그럼 나머지 무슨 자리야? 어, 그 여학생들 뭐 하면 돼? 그렇지. 봐봐, 한번 봐봐. 그럼 다른 자리가 돼. 되겠어? 어, 되겠지? 자, 마지막 10번 갑니다. 야, 10번이 작년 수능 특강, 아, 재작년이구나. 재작년 수능 특강 레벨 3 문제인데 이게 제일 어렵다? 원순열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 일단은 해서 자, A, B, C, D, E, F, G에 7명이 학생이 있대. A, B, C, D, E, F, G. 자, 뭐라 그랬냐면 A가 앉은 자리를 일단 1번이라고 하래. 7자리가 있거든? 하나, 네, 7자리 될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있는데 A가 앉은 자리를 1번이라고 하래. 괜찮지? 시킨 대로 했어. 어, 시계 방향이네. 이런 B 이런 거 걸리야.
시계방향이네. 존나 시계방향도 없어. 와 이거 실화인다 진짜. 이게 바로 디지털 시대의 폐해야. 다 그냥 핸드폰 시계만 보느라 시계를 모르는 거야. 논리가 없고. 자, B는 5번 자리에 앉는데 맞지? A 바로 옆자리 중에 적어도 한 자리에는 DF가 앉아야 돼. 자 여기 여기 2랑 7에는 DF 적어도 DF 중에서 얘네 중에서 적어도 한 놈은 여기에 앉아야 돼. 둘 다 앉아도 상관없는데 다시 얘네 중에서 적어도 한 놈은 여기랑 여기 앉아야 돼. 다음 문제 읽어볼게. C 바로 옆자리 C 어딘가에 앉을 거 아니냐? 그럼 C 바로 옆자리에도 얘네 중에서 적어도 한 놈이 C 옆에는 앉아 있어요. 부담되지 맞지? 자,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안 돼? 예를 들어 보자고. 여기에 뭐가 오냐면 G가 오고 여기에 C가 온다. 막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맞지? 다시 A의 옆자리에는 얘. 얘네 중에 적어도 한 놈이 있어야 돼. A의 옆자리. 그걸 생각해 봐야겠지? 출발하자. 그러면은 이제 생각해보는 거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경우수 쓸 때는 제한 조건 걸려있는 것도 먼저 해석하는 거야. 네. 어? 제한 조건. 지금 제한 조건이 누구한테 걸려있어? A랑 C한테 걸려있어. 근데 A는 지금 앉아있지? 그 봐봐. C. C가 중요해. C가. 알겠지? 봐봐. 좀 느껴야 되는데? C를 안 칠 거거든? 네. 다섯 군데 있잖아, 맞지? 네. 직관으로 느껴져? 돼, 안 돼? C가 다섯 군데 어디 있잖아. 네. 5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돼. 어, 왜? 말이 왜 안 돼? 그때그때마다 좀 이야기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봐봐. 만약에 C가 이겼다 쳐봐. 그러면 A랑 C가 이겼으니까 이 DF가 얘네 옆자리에는 적어도 한 놈은 무조건 DF여야 된다니까? 네. 그럼 여기에 DF가 와야 되고 여기에 DF가 와야 돼. 네. 맞지? 근데 만약에 C가 여기 왔다 쳐봐. 그러면 어, 여기에 DF가 오는 순간 둘 다 해결돼 버려. 그렇지? DF 중에 적어도 한 놈은 A랑 C 옆자리 있잖아. 맞지? 그럼 봐봐. C가 여기 왔다 쳐봐. C가 여기 오면은 여기 7이랑 2 중에 DF 중에 한 놈 와야 되고 3에는 무조건 DF가 와야 돼. 그러니까 좀 이런 거야. C가 어디 가냐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달라. 그럼 우리는 5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야. 5는 C가 어느 자리를 가든 이야기가 다 똑같을 건데 C가 여기 가든 여기 가든 여기 가든 여기 가든 여기 가든 얘기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케이스 플러스 각각 써야지. 그래서 출발해볼게요. 그러면 간다. 봐봐. 한번 해봐. 봐봐. 자, C가 여기 갔다 쳐봐. C가 여기 갔어. C가 갔어. 다섯 개만 해보면 돼. 케이스볼 다섯 개. 그럼 봐봐. 다시 한 번. 얘네 중에 적어도 한 놈이 A랑 C 옆에 붙어 있어야 돼. 둘 다 붙어 있어. A 양쪽에 너희 둘 다 있어. 상관없어. 적어도 한 놈은 무조건 A랑 C 옆에는 있어야 돼. DF 중에. 그럼 C가 여기 왔으면은 여기는 무조건 DF가 와야 돼. 그렇지? A 옆자리는 여기밖에 안 남았으니까. 여기도 무조건 DF가 와야 돼. 될까? 가자. 자, 여기 DF가 와야 되잖아? 몇 놈 올 수 있어? 세 놈을 올 수 있어. 하고 여기다가 D라고 쓴 거야. 괜찮지? 어, 그러면은 이 중에 적어도 한 놈이 얘 옆자리에 온 거야. 야, 그럼 여기도 무조건 와야 돼, 무조건. C도 지금 옆자리가 여기밖에 안 남았거든? 하자. 몇 놈 올 수 있어? 그렇지. D가 왔기 때문에 두 놈 올 수 있어? 그래서 E라고 쓰고 여기 E가 오면 된다고. 그러니까 나머지 제한 조건이 없어. 그냥 박으면 돼. 몇 가지? 아, 두 개.
펼치? 별도 가자. 다음 거 펼치, 다음 거 봐봐. 이번에는, 자, 이렇게 있어. A가 있어. 여기 B가 있어. 그리고, 여기 7이 있고, 여기 6이 있고, 여기 2, 3, 4가 이렇게 있다. 자, 이번엔 C가 여기 오는 걸 생각해. 괜찮지? 자, 그러면, DF를 이제 박을 건데, 느껴봐. 느껴봐. 정답이 4팩이야. 아, 4팩이 아니구나. 소리? 미쳤나봐. 야, C가 옆자리 이거밖에 안 나왔잖아. 여기 무조건 DF가 와야 돼. 네. 동의하지? 여기 안 오면은 문제 조금 만족하지 않아. 여기 DF가 와야 돼. 따서 몇 가지? 3가지. 아, 3가지 맞지? 3대. 그러면 여기 D가 왔어요. 괜찮지? 네. 자, 그러면은 A 이미, A 옆에 이미 D가 왔잖아. 네. 그럼 여기 어떻게 되는 거 없어? 3대. 3대. 그렇지. 해소됐으니까. 여기 5든 말든 가지 없다. 되겠지? 네. 아, 자, 다음은. 다음은, 자, 다 안 할 거야. 4, 3, 2 중에 무시무시한 거 할게. 뭐 할까? 3? 그치, 3이 제일 무시무시. 오, 3이 제일 무시해. 자, 그럼 간다. A, 여기 7, 여기 6, 그리고 여기 B 되겠고, 4에다가 2 되겠고, 여기 C가 오는 거지. C. 하니까, 이게 4팩이야. 4팩이야. 계속 줄여봐. 무조건 유턴 돼 있어. 어떻게 무조건 유턴이야? 아무렇게나 배열해봐. 배열 안 할 수가 있을까? A랑 C 옆에 DF가 안 올 수 있을까? 야, 봐봐. 지금 남은 게 뭐야? 얘네지. 근데 C 옆엔 두 자리 있지, 맞지? 최대한 이거 안 시키려고 G를 여기 붙인다, 쳐봐. 그럼 나머지가 DF야. 무조건 유턴 돼. 지를 여기다 붙여봐. 나머지 뒤에 부야. 그럼 여기랑 여기 올 거 아니야, 또. 그러니까 어떻게 돼도 그냥 무조건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지? 네. 아, 근데 다 4픽이야. 이제 무조건 셀 필요 없어. 자, 됐지? 자, 그러면 4랑 2는 숙제야. 숙제야. 그거 니들이 해. 똑같아. 어차피 6 있는 거야. 똑같이 겹치니까 안 하는 거야, 그냥. 알지? 뭐 굳이 정말 만들어주는 거야. 어차피 할 놈들은 하는 거고, 안 할 놈들은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10번 진짜 좋은 문제니까, 10번 원순열에다가 케이스 분류를 섞은 참 좋은 문제. 공부해, 이런 것들. 알지? 어. 따지고 보면은, 원순열이라고 하면 좀 애매하지만, 그치? 왜냐면 다 자리가 달라서. 된 거 같아. 됐습니다. 됐고, 월평 이제 질문 받을 테니까, 월평 질문 받을게. 빨리 월평 좀 공부 좀 해봐, 빨리. 월평 공부 좀 해봐. 월평 공부할 시간 얼마 주면 돼? 한 10분 정도 주면 돼? 10분 정도 줄게, 10분. 많이 묻죠. 그래가지고, 질문할 거, 오늘 숙제 질문할 거, 포켓에 적어서 줘야 돼, 이제. 오늘 질문할 거 좀 적자. 오늘 질문 좀 적어. 자, 미리 좀 적어볼게. 오늘 질문할 거 좀 적자. 오늘 질문할 거 포스트잇 다 있나? 있지? 그렇지, 야, 질문할 때는, 야, 너가 성장하려면 항상 그런 질문 해야 된다. 선생님이 여기다 이렇게 풀면 안 돼요? 그런 거 질문해야 돼. 야, 그런 거 질문하면 진짜 실력 많이 들거든. 성우 이 새끼야, 여기서 채점을 하는 게 아니고, 질문을! 아니, 저 다 걸어놨어요. 네. 질문 한번 빨리 적어줘.
잠깐만, 강한데 얼마나 걸렸어? 지금 어? 뒤질래,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아, 여기까지 됐어. 숫자 여기까지 됐어? 네, 200번까지. 200번까지 숫자 됐어? 아니요. 183번. 183번까지 됐네. 아, 그래요? 어, 그니까. 어. 깜짝 놀랐네. 네. 어. 저책 어제 가서 130번까지만 아니 이거 충분해. 아 충분해 충분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충분해. 그럼 50번 이걸 남아서 하면 되잖아. 네? 저 국어. 아 국어인가? 국어 선생님 전화 한번 알려줘. 내가 말해줄게. 얘는 얼마나 걸렸어? 아까 아니 그렇게 말하면 선생님 쓰레기가 되잖아. 어 설령 오래 걸렸더라도 또 그냥 하는 말로 그냥 쉬워가지고 별로 안 걸렸어요 라고 하면 너도 기분 좋고 나도 기분 좋고 맞지? 제가 한 8시 그렇게 오래 걸렸어? 그 정도는 걸린 것 같은데 도와 너 얼마나 걸렸어? 아니 왜냐면 어제 몇개 하느라고 이상으로 하시는 어 멘토 다 했어? 네. 오 오래 걸린다고요? 야 멘토 그 QR코드 찍어가지고 해야 된다 그것도? 배웠지 이제 오늘 한번 배웠다 근데 너 수정 못해요? 어? 수정을 못해요 정답? 정답? 네. 어 수정 못해 그럼 아니 내가 수정할 수 있긴 해 관리자는 수정할 수 있어 근데 너희는 한번 입력한 순간 끝이야 그냥 당연하지, 야, 생각을 해봐라. 그럼 다 수정해가지고 다 괜찮은지, 맞지? 그죠, 잘못 써서 다 할까? 잘못 써서? 잘못 써서, 비슷하고. 아, 진짜? 그런 거 나한테 있으면 카톡으로 얘기하면 내가 수정해주긴 하지. 저는 이렇게. 어떡하냐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네? 그러면은. 칼코드 못 찍는 거? 네? 칼코드 못 찍는 거? 아, 실화냐? 그럼 어떡하지? 카보드 생각해 본 적이 없네? 언제 오지? 토요일날 4시 20분 아 그럼 그때 내가 있으니까 다 왔으면 네. 불러 어. 내가 찍으면 되네
돈이 또 이리 안 쓰는 거 봐. 뒤지게 맞을래. 기다려봐, 너 돈 글 세 개다. 돈 오는데 내가 무조건 기필코 매기고 간다. 부인이 말씀드려, 여러분은. 좋은 경험 하고 간다고. 야, 이거 뭐 질문이 그냥?
끝. 어, 다음 소영이. 9번. 밖에 없어. 가은이는? 18번. 끝. 끝. 어, 다음. 연희는 별표 안 받고. 유나. 14번. 어, 13번. 또? 없어요. 없어? 자, 월평 먼저 갑니다. 9번 먼저 가겠습니다. 그래서 9번. 선생님, 저 다른 유인에 와서 들고 가요? 아니면 이번에 이거 들으러 와요? 이번에? 됐어. 멘토 해. 멘토하고 그냥 지금 그냥 멘토하고 내가 갖고 계셔주죠. 그거 뭐 1테스트 오답 정리하고 그거 다 했으면은 그 내신 연계 좀 풀고 있어? 어, 그 부분. 자, 몇 번부터 하냐? 9번 먼저 갑시다. 9번. 야구팀의 포즈는 왼손에 왼지, 검지, 중지 세 손가락 중 한 손가락을 펼쳐서 수색에 보내는 신호를 사용합니다. 자, 써볼게 한번. 자, ABC라는 손가락을 사용한대. 어, 이 손가락을 다섯 번 이하로 펼쳐서 만들 수 있는 다섯 번 이하. 이상 이하 케이스 분류하는 거 아니야? 이상 이하 케이스 분류 해볼게. 한 번 써서 만드는 게 있겠고, 두 번 있겠고, 세 번 쓰는 게 있겠고, 네 번 쓰는 게 있겠고, 다섯 번 써가지고 만드는 신호가 있겠지. 어, 자, 한 번 펼쳐가지고 만드는 거 한번 세볼게. 자, 한 번 펼쳐가지고. 그럼 여기 A, B, C 세 개가 올 수 있을 거니까 세 가지. 두 번 펼쳐가지고 만드는 거, 자리 먼저 만들게. 자리 당연히 만들어야 돼. 손가락은, 그, 맞지? 손가락은 한 번 이상 펼쳐야 되고, 어, 그러니까 펼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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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니까 순서가 존재해.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 세 가지, 여기 세 가지. 그래서 여기 3의 제곱. 그럼 여기는 또 당연히 3의 3제곱. 여기 3의 4제곱. 305제곱. 다 더하면 되지 않을까? 끝난 거 아니야? 다섯 번 이하로 펼쳐서 만드는 신호의 개수는 이거 같은데? 분비수의 합인가? 끝난 거 같고. 이거 뭐가 중요해? 그거 하나에 한 번씩 다 펼쳐야 되는 줄 알았어. 그렇구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걸 오해할 수 있구나. 소근아, 너는? 저. 너도? 아. 그렇구나. 장하고 국어 선생님을 내가 한번 봐야겠다. 너희의 잘못은 아닐 거 아니야, 맞지? 너희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 좀 이따 희신이한테 카톡 보내봐야겠다. 혹시 희신아, 너 그렇게 생각했니? 라고 물어봐야겠다. 됐지, 그러면? 됐고, 다음 10번 갈게, 10번. 10번 안 할게요. 10번 안 해도 돼요. 다음 11번 가겠습니다, 그러면. 11번은, 누구지? 도훈이. 어, 도훈아, 11번 뭐가 지금? 얘가 일단 A, B가 0, 1의 순서 중에 하나라고 그랬거든? 어, A, B가 0, 1, 2, 3, 4 중에 한 개입니다. 중,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확률이래. 해보자, 한번. 일단 분모 먼저 쓸게, 분모. 분모가 몇 개냐면, 자, A가 몇 개가 될 수 있을까? 뭐, 얘가, 이거 중에 하나라면, 맞지? A가 몇 개가 될 수 있을까?
4개. 그렇지. 너무 잘했어. 2차 방정식이라고 그러지?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이라고 한 순간 A는 0 아닙니다라는 전제가 깔린 거지. 잘했어. 그렇지.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건 4개. B가 될 수 있는 건? 0, 1, 2, 3, 4, 4 되겠는데? 됐다. 중등 가진다 그랬으니까 판별식구나.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0이 되는 거니까 그럼 A랑 B랑 같다는 뜻이 되겠네. 괜찮지? A랑 B가 같이 될 수 있는 거 뭐 있지? 그럼 네 개네? 그럼 네 개. 됐어? 넘어갈게 그러면. 다음 13번 가야 돼, 13번. 13번은 도훈이랑 유나가 질문이래. 자, 남자 4명, 여자 4명 있대. 남자, 라지 ABCD. 그리고 여자 ABCD, 스몰 ABCD. 성별에 관계없이 2명씩 4개 팀으로 나눌 때. 알겠지? 자, 간다. 분모 먼저 구할게. 분모는 성별에 관계없어. 그냥 2명씩 4개 팀으로 나눈대. 그럼 이게 분모야. 2명씩 한다고. 분할. 분할할게. 자, 세자. 얘 하면은 이 8명 중에 2명 되면 돼, 맞지? 자, 그럼 풀러봐. 다음 여기는? 60. 또. 그렇지. 그렇지? 그럼 다 집어넣고, 어이구! 같은 주말과 몇 개야? 몇으로? 너무 잘했어. 그렇지. 이게 분모. 자, 분자 될게. 자, 분자. 뭐래? 네 팀이 모두 남녀 한 명씩으로 구성된대. 한다.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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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 이렇게. 이렇게 팀을 짜는 게 분자. 괜찮지? 자, 하자. 남학생 먼저 넣고 시작할까? 남학생 몇 가지? 41이라고 해도 되고, 그럼 3C1이라고 해도 되고, 2C1이라고 해도 되고, 1C1이라고 해도 괜찮아. 알겠지? 한번 해볼게. 해볼게. 두 가지로 풀어줄게. 자, 첫 번째. 남학생 먼저 넣을게, 남학생. 41, 31, 21 하면 남학생이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럼 남학생이 이렇게 들어가. 라지 A, 라지 B, 라지 C, 라지 D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괜찮지? 그럼 남학생이 들어가고 그럼 여학생을 배치하면 되는데 다 무슨 자리야? 다른 자리가 돼, 이제는. 왜? 남학생이 들어갔으니까 남학생이 있는 이잖아, 맞지? 그냥 다른 집단이지. 그래서 여학생을 그냥 집어내면 되나 봐. 몇 가지? 400. 괜찮아? 그런데 다 어떤 주문이야? 같은 주문이야. 그러니까 몇으로 나눠? 4분의 1. 맞아, 이거. 알겠지? 그냥 집어넣어. 봐봐. 여기도 같은 자리.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같은 자리잖아. 같은 자리지만 그냥 넣었잖아, 그냥. 얘도 그냥 같은 자리인 거 다 넣고 마지막에 중복제고 하는 거 알겠지?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두 번째 풀이까지 이해해봐. 두 번째 풀이. 봐봐. 여기 남학생을 배치하는 거 다시 한번 해볼게. 남학생 배치하는 거? 다 같은 거잖아. 그럼 남학생 4명을 여기다가 배치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게? 한 가지밖에 없어. 맞지? 야, 다 같은 건데? 야, 이거랑 다른 거 있어? 있어? 없어. 아, 그럼 남학생 배치하는 게 한 가지. 될까? 그러면 남학생을 배치하는 순간 여기. 맞지? 또 다른 자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여학생은 4번. 되겠어? 차이가 없어, 똑같은 걸로. 해가지고 나누면 돼. 도움 되겠니? 민아 되겠어? 넘어갈게, 그러면. 다음, 18번 가겠습니다. 18번은, 가은이네, 18번. 가은아, 18번은 뭐가 질문이니?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 그 우리 항의 개수는 우리가 중복조합을 세는 거 인정하지? 그럼 봐봐. 이거 중복조합을 세볼게. 불러볼래? 4? 잘했어. 뭐가 셀까? 불러봐. 네? 이거 세보자. 여기도 항의 개수가 생길 것 같아, 맞지? 거기서는? 3이지. 이거지? 네. 근데 봐봐. 무슨 중복이 있다는 거지? 얘만으로 만드는 거랑 여기서 얘만으로 만드는 거는 중복이 있을 거야. 맞지? 네. 그래서 두 번 세신다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자. 얘로만 만들어지는 건 한 번 빼주셨다. 네. 그럼 얘로만 만드는 거는? 그 한 번 빼주세요. 얘로만 만들어진 건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고, 계속 빼주세요. 이해 안 됐으면 다시 다르게 적용해 줄게. 여기 끝이에요. 어? 여기 끝이에요. 거의 끝이에요. 됐어. 네. 알겠어.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축하하면 끝났습니다. 됐고. 자, 그러면 자, 이제 숙제 좀 받게요. 10분만 질문 받고 그러면 쉬고 가자. 표시는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몇 개 안 되네? 두 번 안 되네? 46번 갑니다. 46번 누구야? 가은이, 도훈이, 성호, 연희. 세 문자 ABC는 중국어 같아요. 네 개를 택해서 1열 나열한대. 자, 이렇게 해서 네 개를 택해서 1열 나열한대. 자, 나열하는 문제니까 자리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중국 가능. 자, 중국 가능. 이윤타는 A와 B가 존재하도록 나열하는 경우에서 이웃하는 게 존재해야 된다, 맞지? A랑 B가 이웃하는 게 존재해야 된다. 빡세네. 이 생각이 드네. 고비 법칙 안 되겠다. 고비 법칙이 안 될 것 같아. 케이스 나눠가지고 다 세자, 그냥. 케이스 나눠가지고 다 세자. 이런 거 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장면 봐봐, 여기 들어봐. 우리가 지금 거의 모든 문제 구성을 다 이루고 있지. 뽑기랑 나열의 과정이 되어 있는 건데 얘가 있잖아. 다시 한번 중복이 된대. 중복이 되면 케이스 불려. 공식이 없어서 알지? 뽑는 건데 이게 중복이 된대. 저렇게 이렇게 ABC가 이제 중복이 된대. 그럼 또 아예 나열해야 된대. 그럼 공식이 없어. 그럼 어쩔 수 없어. 케이스 나눠야 돼. 나눈다? 나눈 게?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뽑아야 돼. 뽑아야 돼. 저 ABC 중에서 몇 개씩 뽑을지를 해야 된다고. 자, 해보자. 이렇게 ABC가 이렇게 있어. 몇 개씩 뽑을 것인가 개수를 한번 적어보면은, 자, 봐봐. 얘 최대 3개 뽑을 수 있어. 맞지? 왜냐면 A랑 B가 이웃을 해야 되거든, 무조건? 그럼 적어도 얘랑 얘랑 한 개씩 뽑아야 돼. 그러면은 310 이렇게 뽑는 경우가 있어. 괜찮지? 한번 봐봐. 다음. 너가 두 개일 때 220 뽑을 수 있고 너 210, 211로 뽑을 수가 있어. 네, 동의하지? 자, 그럼 여기 끝났고 또 몇 개? 한 개? 세 개? 영 개? 한 개? 두 개? 한 개? 한 개? 한 개? 두 개? 이렇게 여섯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야. 이거 각각에 대해서 이제 이웃하는 AB가 존재하도록 세주면 된다. 한다? 그럼 대각선 둘러봐. A 3개 뽑고 B 1개 뽑았거든? 그럼 AAB 상태인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나열해도 무조건 이웃하게 돼. 네. 그럼 그거 나열하면 되지. 몇 가지? 아. 네 가지. 괜찮지? 한 개 찾았어. 야, 이건 생각해봐. 무조건 이웃할 거야. 씨가 없어. 아, 따라서 얘도 몇 가지야? 그렇지, 여섯. 그렇지, 그런 거 감상하자, 그렇지. 괜찮지? 자, 얘부터 이제 얘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 맞아. 여섯, 여섯. 2, 1, 2. 자, 얘 끌고 오자. A, A, B, C인데. 이웃해야 돼. 네. 근데 어차피 나열해 진짜 12개밖에 안 돼. 만약에 자신 없으면 12개 다 써가지고 이웃하는 거 찾으면 되네. 맞지? 야, 방법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방법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제한 조건이 어디에 걸렸냐면, 선생님은 여기 C가 좀 독특하네? 그래서 C의 위치로 케이스를 나누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봐봐. C가 여기 네 자리가 있어. 여기 네 자리가 있어. 이렇게. 네 자리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C가 여기 있는 거지. C가 여기 있는 경우가 있고, C가 여기 있는 경우가 있고, C가 여기 있는 경우가 있고, C가 여기 있는 경우, 그럼 해보면 괜찮지? 그렇게 되면은, 봐봐.
AAB니까 이건 어떻게 나열해도 무조건 뮤트. 몇 가지야? 세 가지. 맞지? AAB. AB는 무조건 뮤트하게 된다. 괜찮지? 동등성. 너랑 넌 똑같을걸? 몇 가지? 세 가지. 괜찮지? 어. 다음. 이 한번 해보자. 어, AB, BA. 네. 몇 가지? 두 가지. 어. 동등성 몇 가지? 어, 열 가지. 아니면 살짝 냄새 맡은 친구 있나? 세 글자? 여섯 건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오, 야, 안 되는 게 뭐냐면 뭐야? A랑 B랑 C. 어. 자, 성우가 말한 6건 외우자. 6건. 안 되는 게 이거밖에 없어. A A B. A A B. 이거밖에 없어. 유단. 그럼 전체 나열하는 12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하면 돼. 10가지로 해도 괜찮다. 괜찮아? 네. 어. 그래서 오케이, 10가지가 된 것 같아. 어? 동등성. 맞지? 네. 10가지? 4가지. 어? 동등성. 10가지? 네, 10가지. 어? 좀 빡세다. 맞지? 출발. 얘 가자. 얘만 들고 있다. A, B, C, C 이렇게. A랑 B가 이렇게 되네. 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싶어? A랑 B가 한 개씩밖에 없잖아. 이웃에 대한 문제로 풀까? 네. 이웃에 대한 문제로 풀면 묶어. 묶어? 그러면은 그렇지. 자, 전체 배열 몇 가지? 3패별 몇 개로? 아, 그렇지. 하면 전체 배열 되는 거고, 묶음한 배열 몇 가지? 아, 곱하기. 괜찮겠어? 해가지고 얘는 몇 가지야? 6가지. 하면 될 것 같아. 아니면, 자리에 대한 케이스 분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A랑 B가 이웃한다 그랬지? 네. 봐봐. 여기서 A, B가 이웃하는 게 있겠고, 여기서 이웃하는 게 있겠고, 여기서 이웃하는 게 있을 거야. 다른 거 있어? 없어? 없어. 하나. 어차피 다 똑같을 것 같아. 뭐라고 써? 3이라고 쓰고 얘만 세라고. 괜찮지? 네. A, B 자리 바꾸는 거 몇 가지? 어, 여기 CC 배치하는 건? 한 개. 그렇지. 그래서 6가지 이렇게 자. 괜찮아? 네. 어. 해서 됐다. 해가지고 끝. 됐어? 다 더하면 정답이 되겠네. 어, 좀 빡세다. 맞지? 야, 이거 이게 어려워. 맞지? 이거 어려워. 선생님 한참 전에 이거 경험 못했어. 못했어. 너희는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뽑기에 나열해서 이 뽑는 과정 속에서 중복이 된다. 아이고, 그러면 케이스를 바꿔야 된다. 몇 개씩 뽑을지. 되겠지? 그냥 고백업식으로 못 세. 여기 몇 개 올 수 있다. 여기 몇 개 올 수 있다. 몇 개 올 수 있다. 몇 개 올 수 있다. 그런 거 안 된다고. 행운을 빌어. 자수하지 말고. 47번 갈게. 47번은 연이랑 누나가 돼서 짠. 011 01 22 33 을 모두 사용과 만들 수 있는 여지를 정해서 홀수의 개수가 홀수의 개수가 되는 홀수의 개수 되는 거고 여자리 여섯 자리 자리를 만들고 하자. 벌수라고 하자. 어, 그러면 이거 하면 안 돼요. 맞지? 이거 하면 안 돼? 뭐 고백법칙 이지랄 하면 안 된다 진짜. 고백법칙 쓰면 안 돼. 왜 안 돼? 다시 한번. 이 고백법칙이라는 것은 언제 되는 거야? 다 다른 대상? 다 다른 자리. 근데 여긴 같은 게 그렇지? 안 돼. 알겠어? 어, 이런 거 하면 안 돼. 봐봐. 이런 거 하면 안 돼. 1, 3, 3 있어? 여기 세 가지라고 쓰는 건 뭐 당연히 안 되는 거고. 2라고도 쓰면 안 돼. 쓰면 안 되지. 왜? 여기 1이 올 때랑 3이 올 때 얘기가 달라. 아니, 그럼 당연히 안 되는 거지. 조심해야 돼, 이거. 2라고 쓰면 안 된다. 고백업칙은 다시 한번. 다른 대상. 다른 자리일 때 쓰는 거다.
같은 대상이 포함되어 있으면 고배급식을 쓰면 지옥에 간다. 그 뭐한다? 고배급식이 안 되면 뭐한다? 뭐한다? 케이스를 분리해서 각각 써야 된다. 따라서 어떻게? 맨 끝이 몇일 때? 1일 때랑 또? 그렇지. 이거 각각 써야 된다. 자, 하나. 1이 오면은 1이 오면 얘가 지금 없어졌고 0, 2, 2, 3, 3만 배치하면 돼. 맞지? 제한 조건 걸려있네? 누구? 0. 괜찮지? 맨 앞이 0이구나. 그래서 물론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다시 케이스 나누는 거야. 여기 2가 올 때랑 3이 올 때를 각각 세서 더해도 괜찮아. 그럼 0, 2, 3, 3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12가지. 3이 오면은 0, 2, 2, 3이니까 미안해. 맞지? 0, 2, 2, 3이니까 여기도 12가지.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도 괜찮지만 6건도 괜찮을 것 같은데. 6건 어떻게? 전체를 나열하고 맨 앞에 0이 오는 거 빼자기야. 그러면 전체가 뭐냐면 5팩을 2팩, 2팩으로 나누는 게 전체인데 맨 앞이 0이 오는 거는 몇 가지야?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누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 그래서 1인 거를 한 거야. 괜찮지? 3인 거 세면 되지, 맞지? 자, 이제 맨 끝이 3인 거 세 개, 3인 거. 3인 거를 세면, 하나, 둘, 셋, 넷, 3인 거를 세면, 뭐가 남냐면, 0, 1, 2, 2, 3, 2, 이렇게 남아있지, 맞지? 됐지? 6건 써도 될까, 그러면? 하자! 5팩을 몇 팩으로? 2팩으로 나눠야 돼. 이게 전체인데, 맨 앞에 0 오는 거. 여섯? 이 되겠어. 경호야, 하지 마! 또 이 새끼 또 잘 준비한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의문사항이 있으면 얘기할래, 이게. 연인은 의문사항이 있어? 자, 그러면은 45번까지 마무리하고. 일단 고생했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고 갑시다. 12분에 만나요.
2,000원이면 이거 하나에 막 2,000원 하지 않나? 아 원래 하마 정도면 대단하다 보려고
나도 학원 그거지 학원 승리 하니까 학원에 재고난 것도 있으니까 아, 애들 많이 들어서 학원 승리 그거 하다가 학원 승리 친구 가서 나 어떻게 잡을까 근데 그것도 학원 승리 너무 너거다 리필 하기 전에 고장나지 않아 리필 한 번만 하고 고장나 알잖아 그니까 아니 고장나고 그리고 아예 새 거가 아예 고장난 거 그래서 그냥 버렸어 아이고 답답해가지고 그니까 너는 그럼 받아서는 언제 하네? 월요일? 월요일에 공략을 하고 금요일에 공략 뭐야? 쫄리지 않나? 연구가 완전 진짜 애들을 한번 지켜보라는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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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 떨어지면 어떡해 안 근데 떨어질 애들이 반전 중에서 한 명 떨어지니까 어 그니까 그래도 한 명 있으니까 근데 막 3대 27 막 20으로 치면 어떡하냐 너는 뭐 근데 여자애들 많잖아 여자애들 많은데 그 나랑 같이 나간 애도 여자예요 성기린 남자애들이 거의 없어 우리 반 한 10명도 안 돼 어? 우린 여자애들이 아 그니까 우리는 7반보다 낫잖아 7반은? 아 8반은 여자 3명 미친 거 아니야 미과 애들은 계속 여자가 너무 없어가지고 참 미과에 여자 다 모아도 15명 돼 그밖에 안 된다고? 그치 않고 9반은 적다 9반도 5명이래 아 진짜? 10반도 얼마 안 되니까 와 9반 5명밖에 안 돼 왜 다 홀수로 해주냐 해주면 짝수로 해주지 근데 7반 혼자 아니까잖아 오 맞아 걔는 왜 이렇게 했지? 7반 거의 다 모든 수업 중에 절반 이상은 이동섭이던데 걔는 뭐 친해질 그런 것도 없겠다 그니까 너무 다르다 와 나 지금 상상했거든 막막해? 어, 나 기억해요 너 그럼 너 반에서 1등 아니야? 어? 아니 예선이잖아 아니 예선이 진짜 1등 아니야 정예린이 꽤 잘한다? 아 맞아 네가 1등인 것 같아 근데 아, 정예린 수업 잘하는 거 너 1점 때 2점 때야? 아 나 2학년 때 1점인데 와 근데 완전 틀렸대 진짜 완전 틀렸대 아 좋겠다 아니 왜냐면은 나는 나도 2점, 난 2점 때요 2점 때 초고 그럼 얘는 근데 내가 1학년 때 1학기가 개형이어서 2점 어, 그 옆에서만 나야 나는 2학년 때 1학기가 2.7점수예요 아 그래? 아 그럼 자살해야 돼 아 진짜 아니 나 사탕을 왜 이렇게 못했어? 아니 안에서 못하는 건 있지? 어, 아니 나도 아니, 사탕을 계속 버린다? 아 2주 남았을 그니까, 때? 그니까 야 또 시작해볼까 그럼 빨리 공부 마저 해라 66번 가봅시다. 66번. 쌤. 어. 71, 74, 75. 어. 추가. 어, 71, 74, 75 추가. 메뉴 추가하셨습니다. 71, 74, 75. 71, 74, 75. 71, 74, 75는 원래 있었네. 빨리 공부해라. 고3이잖아. 시간이 없다. 그래서 66번 한번 가볼까요? 아, 뭐야. 그림 그리기네. 봐봐, 그림 그리기. 66. 아, 너무 많은데? 봐봐. 그러면 일단 그림 그려야 되나? 아, 너무 귀찮아. 안 되겠다. 테이블 바꿔야겠다 갖고 올게 빨리 공부해 봐 공부해
66번 가겠습니다. 야, 66번 시간이야? 이야! 야, 그냥 이거는 그냥 이거 돌려놓은 거 아니야? 이거? 돌려놓은 거 아니야? 이거 반전자잖아, 반전자, 반전자, 맞지? 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몇 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몇 가지? 또 반전자잖아. 그렇지. 돌려놨으니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 확실히 돌려놓은 건 조금 다른 문제지. 맞지? 그럼 여기다 써놓는 게 별표 치고 써놔. 최단 경로 이게 돌려놓을 수도 있다. 돌려놔도 똑같은 도형이다 라고 적어놓는 게 제 생각에 좀 맞는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놀릴 수 있지? 어떻게 해야 좀 재밌게 놀지? 71번 갑니다. 자, 봐봐. 여기서 토이는 A점에서 B지점까지 가고 준기는 B에서 A까지 가는데 토이와 준기가 서로 만나지 않는 방법의 수래? 맞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하지? 야, 체단 거리가 뜨면 여성거리 좀 오시는 좀 말이지. 만나는 걸 빼, 전체에서 그냥. 만나는 걸 빼자, 만나는 걸. 만나는 걸 빼자, 여섯 건 쓰자, 여섯 건. 여섯 건. 자, 전체. 전체는 몇 가지냐면, 전체 몇 가지냐면, A에서 일단 소위가 여기까지 가야 돼. 6팩을 3팩, 3팩으로 나누면 돼. 맞지? 몇 개야? 20개가 된다는 거지? 20개야? 공식, 바로 암산한 거야? 야, 근데 준기도 절로 가야 돼. 몇 가지야? 소가자. 근데 20 곱하기 20 전체다. 소희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20까지. 그것마다마다 준비도 여기서 가는 거 20까지. 그래서 400이 전체야. 네. 여기서 빼자고 소희랑 준비가 뭐 하는 거? 만나는 거. 소희가 준비랑 만나. 이거를 빼자고. 알지? 소희랑 준비가 만나는 거 뺄게. 만나려면. 같은 거리에서 만난다니까? 같이 간 만큼 그곳에서 만난다니까? 어디서 만날 수 있어? 이 대각선에서 만날 수가 있다고. 여기 외에는 만날 수가 없어. 같은 거리만큼 가야 만난다. 왜 속도가 똑같습니까? 1번 2번 3번 여기서만 만날 수 있다고. 전체 거리가 6이다 보니까 30, 30 간 그 중간 지점에서 만날 수 있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 먼저 쓸게. 이건 그럼 소희는 소희랑 중계 여기서 만나려면 소희는 이렇게 가야 되고 중계도 이렇게 가야 돼. 여기까지야? 하나. 그렇지, 한 가지야. 한 가지야. 그 얘도 몇 가지야? 하나. 동등성 맞지? 잘하고 잡아. 얘 하자. 네. 여기서 만나야 돼. 간다. 소희가 소희는 여기서 여기까지 몇 가지야? 세 가지. 네. 세 가지. 근데 봐봐. 전체가 뭘 쓰는지 잘 봐. 전체는 소희가 여기까지 간 거, 중기가 여기까지 간 걸 쓰단 말이야. 그럼 소희도 여기까지만 간 거만 쓰면 안 돼. 네. 당연히 끝까지 가도 가져야지. 네. 근데 몇 가지 여기 또 가는 거? 그래서 소희가 여기 거쳐서 여기까지 가는 거 다 돼야 된다. 준기도 여기 거쳐서 여기까지 가는 거 다 돼야 된다. 몇 가지야 그러면? 80. 또 그렇지. 또 어차피 또 이렇게 되겠지. 이런 것 이상. 81. 그럼 얘도 몇 가지야? 81. 되겠어?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1, 마이너스 81. 정답이야. 되겠어? 가위 되겠니? 응. 성공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자, 다음. 74번 갑니다. 74번은 유나랑, 연희. 또 어떤 재밌는 최단거리를 질문할지 기대가 되네. 그렇지. 코로나가 좀 쫄았구나. 괜찮아. 이런 문제는 마스크 쓰고 풀면 돼. 잘 풀 수 있어. 마스크 안 썼지, 집에서 푸느라. 그러면 당연히 못 풀지.
어떻게? 가자. 여기 가면 안 된대. 가지 마. 응, 같이 안 가면 되잖아. 응, 가지 마, 맞지? 1, 1, 1, 맞지? 응, 1, 1, 여기 가야 되잖아. 그럼 여기 가면 안 되네. 여기 가면 안 된다? 여기 가, 여기 가, 못 들어가, 여기 가, 못 들어가. 여기 가, 못 들어가. 최단거리야. 여기 가면은,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시, 최단거리에는 지나면 안 될 빌딩이 존재해. 그냥 여긴 지나면 안 된다는 거야. 절대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알지? 피를 거칠 수가 없어. 어. 되지? 간다 하면, 여기 1, 여기 1, 여기 1. 여기 가면 안 돼. 가면 안 된다고, 여기. 여기 가면 피를 갈 수가 없어. 맞지? 어, 여기 가면 피 못 간다.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왔어. 차근차근 시작! 여기가 두 가지야, 맞지? 두 가지. 여긴 세 가지야. 이렇게 오는 거니까 세 가지. 여기는 한 가지야. 이렇게 오는 거니까 한 가지. 여기 가면 안 돼. 여기가 네 가지. 맞지? 다음. 여기 가야 돼. 여기는 한 가지야. 오는 거 같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있으니까 다섯 가지야. 여기는 이렇게 가는 거 밖에 없어. 네 가지야. 여기는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아홉 가지. 피까지 간다, 아홉 가지. 그럼 아홉 가지에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 답전자니까 6이겠지? 6, 9, 5, 14. 넘어가겠습니다. 자, 78번 갑시다. 78번은 가은이랑 성우. 78번 가은이랑 성우는, 성우 형 뭐가 질문이야? 그냥 어떻게 사건을 해야 돼요? 어떻게 기다려봐. 나도 아직 안 읽어봐서. 가은이 뭐가 질문이야 이거? 모르겠지. 어느 상자도 넣어진 공에 적힌 수의 합이 8 이상이 되는 경우. 자 일단 해보자. A란 주머니가 있대. B란 주머니가 있대. C란 주머니가 있대. 여기에 1, 2, 3, 4의 공 4가지가 있대. 이렇게 여기다가 집어넣을 건데, 적힌 수의 합이 8 이상이 되는 경우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상 이하니까, 맞아. 여섯 번 의심할 것 같은데, 나가야 돼. 맞지? 네. 8 이상이 되는 경우가 없대. 차라리 8 이상이 되는 걸 쓰는 게 나을걸? 그게 되게 적으니까. 8 이상이 되는 걸 먼저 세볼게. 네. 자, 여기서 쓰는 개념이야. 분할 분배. 자, 분할 분배. 봐봐. 주머니에 나눠주는 거지. 이렇게 하자. 팀을 짜자. 팀 짜자, 우리. 나눠주자. 그래서 얘 분할하자. 다시 한번 분할의 뜻이 뭐였냐면, 팀 짜기에서 팀 짜기. 팀 짜기. 얘 팀을 짜가지고 나눠주고, 분할해가지고 주머니에 넣자고, 그냥. 네. 괜찮겠어? 자, 분할한다, 그러면. 자, 여섯 번 할 거니까, 지금부터 뭐 셀 거냐면, 8 이상이 되는 걸 셀 거야. 8 이상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지? 8 이상이 되는 것은, 이상 이하니까, 다시 케이스를 나누면, 합친 게 몇이야, 이거? 10이 되는 거니까, 합이 8이 되는 게 있겠고, 또, 9가 되는 거 있겠고, 또, 10이 되는 게 있어요. 합이 8이 되는 거 먼저 세볼게. 8이 되는 거 뭐가 있지? 1, 2, 아니네? 있어. 1, 3, 4. 1, 3, 4. 1, 3, 4를 하나의 주머니에 넣고 2는 따로 넣는 방법이 있는 거야. 괜찮지? 자, 그럼 물어볼게. 이렇게 분할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3개. 한 가지 수도 없어. 이거 말고 다른 거 있어? 없어. 분할하는 경우니까 이제 한 거예요. 네. 되겠지? 그럼 얘네를 분할했으니까 집어넣어 그냥. 서로 다른 이상? 서로 다른 이상. 고르겠지. 몇 번 되는 거였어? 세 개. 세 개 그렇지. A 등급과 B 등급과 C 등급과. 해서 너는 서른 되는 거고. 그럼 여기 넣었다 쳐봐. 그럼 E는 어디 몇 개 넣을 수 있어? 두 개. 두 개 그렇지. 해서 여섯 가지. 괜찮겠어? 다음 과자.
구 갈게 구. 구는 어떻게 쪼개야 돼? 이삼사. 그렇지 잘하네. 그렇지 이삼사. 이렇게 이렇게 분할하는 경우에서 역시 몇 가지야? 몇 가지야? 하나. 아 가지 없어. 근데 어차피 이랑 똑같겠네. 그럼 나눠 주는 거. 그렇지? 다른 대상 두 개, 다른 자리 세 개니까 3 곱하기 2에서 1. 괜찮지? 네. 자 마지막 10은? 잠깐만. 그렇지 뭘까? 이거밖에 없잖아. 네. 넣는 경우에서 몇 가지? 네개세 가지. 하나? 아 그럼 8 이상 되는 경우에서 몇 가지야? 15 15가지 그렇지? 8 이상이. 자 6번 쓰기로 했었거든? 6번 쓰는 거니까 전체에서 15를 빼면 되는 건데 전체 셀 게 무슨 대상? 다른데. 무슨 자리? 다른데. 호유 없지. 룰 없어. 1 몇 군데 갈 수 있어? 3개. 2는? 3개. 3은? 3개. 4는? 3개. 이거지? 자 그래서 좋은 문제 맞지? 분할 분배에 대한 개념 들어갔고 이상 이하 케이스 분류호는 6번 개념 들어갔고 다른 대상 다른 자리 고유 없지? 세 가지 개념 들어간 좋은 문제. 그렇지 이런 거 되게 어렵지? 내가 학창시절에 이거 존나 못 풀었는데.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06번 갑시다. 106번. 자, 106번. 자 106번 합시다. 106번은 몇 명이지? 3명? 쭉 지워지나 이거? 네. 줄게 106번. 106번은 가은이, 성우, 연희. 자 저거에서 날, 지금 날 조건 만족하는 거 세례? 네. 6번? 6번 돼?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봐봐. 봐봐. 좀 느껴봐, 느껴봐. 아, 느껴봐.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식이 있어. 경우수 몇 가지 해? 3x. 괜찮지? 네. 얘 케이스 분류할게. 케이스 분류할게. 어떻게 분류할 거냐면, 잘 봐. 얘로 케이스 분류할게. 네. 괜찮지? 어떤 케이스가 있어? y 플러스 z가 몇인 게 있냐면, 0인 케이스. 네. 그렇게 찍었지? 또 y 플러스 z가 몇인 게 있을까? 1인 거 있겠지? 2인 거 있겠지? 3인 거 있겠지? 4인 거 있겠지? 5인 거 있겠지? 6, 7, 8, 9, 10인 거 있겠지? 11은? 당연히 안 되지. 합친 게 10인데. 10인 거 있겠네? 그리고 얘가 가시 있겠네? 가려고 있었어? 없어. 그래서 원하는 게 뭐야? 여기야? 네. 전체에서 이거 두 개 빼자. 그래 나올 거 아니야. 되겠어? 네. 그러니까 저거 봐봐. 맞지? 부등식 있어. 부등식. 부등식 떴으면 또 케이스 분류고 6건 또는 6건 또는 케이스 분류로 의심한 거. 알겠지? 네. 중복조합에다 6건 섞는 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 자, 얘 세 개 봐봐. 얘가 0이야. 얘가 0이래. 그 Y도 몇이야? 0. Z도 몇이야? 0. X는 몇이야? 10. 그렇지, X는 10이겠지. 몇 개야? 한 개, 순서상 한 개야. 되겠어? 네. Y 플러스 Z가 10이래. 그럼 X는 몇이야? 0. 0이야. 그럼 이것만 세면 돼. 몇 개? 2H. 잘한다. 됐다. 그럼 여기서 이거 두 개 빼? 나오겠다. 되겠어? 한번 되고 카운트 열기도 되겠어? 그래서 106번 없앨게. 자 107번 같습니다. 자 107번 갑시다. 자, 107번 한번 해보자. 여기서 아니 A, B, C, D 이 중에 세 개가 0이래. 아 그럼 0 될 거 세 개 고르고 시작하자.
서로 다른 대상 중에 0 되는 거 3개를 고르는 거야. 순서 상관없이. 몇 개야? 그렇지, 5시 3이지. 그렇지. 전화? 5시 3이야. 이게 바로 0 고르기야. 0 고르기. 자, 예시 한번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봐봐. A뿔, B뿔, C뿔, D뿔, E가 몇이냐면 7에서 야, 0 되는 거 3개 골랐대.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얘랑 얘랑 얘 0이라고 쳐. 그럼 얘만 세면 되지? 네. 몇 개야? 2. 어, 그럼 틀린다고. 문학에서 문제에서. 3개가 0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들은 0이면 안 된다고. 아. 그럼 어떤 지 알지 모르냐고? D랑 E가 1, 2, 3인 게 아니라 0이 3개로 있어. 그럼 한 개씩 집어넣으면 되겠네. 맞지? D 프라임 플러스 E 프라임 몇? 어, 몇 개? 그렇지, 2H. 맞아. 맨날 하는 애들 이 문제 풀 때마다 하는 실수야, 맨날. 이해해. 선생님도 몇 번씩 했으니까. 되겠어? 열이 되겠어? 네. 가은이도? 네. 성호도? 네. 어, 넘어가게 보면. 110번 갑니다. 자, 이것도 아까 신현재에서 풀었던 그 문제네, 맞지? 자,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봐봐. A랑 B랑 C를 곱한 게 2의 6제곱이랑 3의 4제곱이래. 그러면은 얘네가 얘랑 얘랑 얘는 2랑 3으로만 이루어진 애들이네. 맞지? 아, 얘네 곱해가지고 이렇게 된대. 그럼 얘랑 얘랑 얘는 2랑 3만 가지고 있는 애들이라고. 그래서 저걸 이렇게 쓰기로 했나? A랑 B랑 C는 2랑 3만으로 이루어진 애들인데 몇 개씩 가졌는지 몰라? 그래서 이렇게 치환하기로 했어. 치환? 치환? 별표? 치환? A는 이렇게 치환하잖아. 2를 몇 개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2의 X1, 3도 몇 개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Y1? 이런 식으로 치환하죠. 분명히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맞지? 역시 마찬가지야. B도. 자, B도 간다. B도 2를 몇 개 가진지 몰라? 3을 몇 개 가진지 몰라? 되고 C도 2를 몇 개 가진지 몰라, 3을 몇 개 가진지 몰라. 되겠어? 곱해봐. 다 곱해. 다 곱하면 이렇게 돼. 2가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곱하기 3에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될 거라고. 이게 뭐라는 거야? 2의 6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된다고 하니까 끝나네. 아, 너가 6이 되면 되고 너가 4가 되면 되겠군. 끝났네. 출발, 출발, 출발. 3H6 괜찮지? 그건 마다마다 이 X가 결정되는 건 마다마다 Y도 결정될 것이다. 그래서 곱하기 3H4 끝. 그럼 되겠어? 여기도 되겠니? 어, 또 넘어갈게. 110번 끝났고. 자, 125번 갑니다. 125번. 125번은 연이랑 누나. 125번 연이랑 누나. 자, 1, 2, 3, 4, 5에 대해서 이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래. 자, 어, 치약의 원소의 개수가 4 이하래. 자, 125번. 일단 그렇게 이렇게 항상 함수의 개수는 무조건 대응 관계를 그리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4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까먹지 말자. 이거 자동 배열 뽑기만 하면 알아서 배치가 되는 중복 조합 자동 배열 상황이야. 중복조합 자동 배열. 중복조합 자동 배열 상황인 거니까 예컨대 예컨대. 자, 이거 기억나지?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다 까먹었을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해보자. 이거 어떻게 셀래요? 라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셀래요? 어떻게 돼? 무슨 소리야 이거? X가 크면 함수값도 큽니다. 혹은 같습니다. 가 되는 거니까 이런 거 세라는 거야. X가 크면, 즉 너가 더 크니까 너가 가진 놈보다는 더 큰 거 가져야 된다.
혹은 같은 거 가져도 된다 이런 거. 3이 2보다 크니까 너는 마찬가지로 너보다는 크거나 같은 함수값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막 이런 거 이런 거 생각한다. 아이디어가 뭐였냐면은 뽑기의 나열이라고 해서 뽑기의 나열, 뽑기의 나열, 뽑기의 나열. 자 이렇게 하자. 다섯 개 중에서 얘네한테 줄 거를 세 개 뽑겠습니다. 그리고 이놈들한테 나열해 줄래요? 아 되는데 보다시피 같은 거를 가져가도 되기 때문에 중복을 허용한 채로 뽑자. 이 다섯 개 중에 중복을 허용한 채로 너희한테 나눠줄 거 세 개를 뽑자 하면은 예컨대 뽑을게. 1, 1, 3을 뽑았어. 그건 이 조건에 맞게 나열하는 거야. 해보자. 연희야 그러면 1은 누가 가져가야 돼? 여기는 1은 네? 빨리 여기 1, 여기 이거 두 개 뽑았어. 빨리 뽑았어. 이 조건에 맞게 이제 여기 나를 나열해 줘야 돼. 1은 누가 가져가야 되겠니? 이 조건 1이 가져가. 한 개 더 뽑았거든? 또 누가 가져가야 돼? 2가 가져가야 돼. 3은 누가 가져가야 돼?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야 연희야? 한 가지 뽑았어. 그러니까 이 중에 중복을 허용한 채로 뽑기만 하면은 이렇게 나열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 뽑기만 하면 돼. 뽑기만 하면 돼. 여기서 중복해서 뽑기만 하면은 알아서 배치가 돼서 함수가 나와.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건데 역시 마찬가지야. 이거 바뀐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야 이게. 봐봐 이렇게 이거 이렇게 똑같아 똑같아. 이것도 뽑으면은 알아서 배치가 된다. 알아서 배치가 된다. 자 출발 다시 봐봐. 이번에 크면 작은 거 가져가야 돼. 크면 함수값은 작은 거 가져가야 돼. 자 하나 뽑자. 역시 같아도 되니까 5, 1, 7, 3 해가지고 뽑는 거야. 자 그럼 내가 뭐 뽑았냐면 2, 3, 3 뽑았어. 2, 3, 3 뽑았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개 뽑았고 이거 두 개 뽑을게. 자 하나 3은 누가 가져가야 돼? 1이 가져가야 돼. 또 한 개 누가 가져가야 돼? 작을수록 큰 걸 가져가야 된다. 그럼 너희 두 놈이 서로 다 가져가야 되는 거고. 이는 누가 가져가야 돼? 봐봐. 뽑기만 하니까 또 알아서 함수가 만들어졌잖아. 나열하는 과정이 한 가지다, 이렇게. 그래서, OH3 곱하기를 되는 거고. 자, 그럼 거기까지 이해했으면. 자, 이제. 저기 이제 중복전. 뽑기만 하면 되는 거고. 가자, 이제. F의 치역의 원소 개수가 4입니다. 이상 이하네? 야 이상 이하야 그 뭐 해야 돼? 이상 이하야 뭐 해야 돼? 여사건 어때? 치역은 최대 몇 개네? 네 치역은? 다 최대? 다섯 개거든. 치역은 최대 다섯 개야. 자 봐봐 다시 한번 해볼게. 전체 개수가 있어. 전체 개수 전체는 다시 한번 정해보니까 치역이 1개수, 치역 이렇게 치역의 개수가 1개, 2개, 3개, 4개, 5개일 수 있어.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 영역이야. 치역의 원소가 4개였으면 좋겠대. 야, 그냥 전체는 그냥 뽑자. 5개 중에서 중복을 활용한 채로 얘네한테 줄 거 5개 뽑으면 돼. 여기서 치역이 5개인 거 빼자. 야 그리고 생각해봐. 이게 다 선택을 받아야 돼. 다 선택을. 그래야 치역이 다섯 개야. 5는 누가 가져가야 돼? 1 가져야 돼. 작을수록 큰 놈 가져가야 돼. 4는? 3은? 2는? 1은? 몇 개? 한 개. 그래서 여기서 이거 빼면 돼. 됐어? 123번이 있었네. 이런 거 도훈이랑 연희 이런 거. 자 123번 해보면 도훈아 123번 먹어줍니다.
이게 자동 배열까지는 이해돼? 연이 어차피 자동 배열까지는 되겠어? 네. 그럼 뽑기 하면 되는 거 이해하지? F1, F2는 4래? 야, 그럼 방이 이거 봤으면은 곱이 4잖아. 케이스 분리하고 시작하자. 몇은 몇이 될 수 있어? 뭐랑 뭐를 곱해야 사가래? 잘했어. 1, 4. 하나 더 찾자. 2, 2. 4, 1은 되는데? 안 돼. 무조건 되네. 너가 더 무조건 얘보다 크거나 같은 거 가져야 돼? 아, 그럼 첫 번째 케이스 찾았고, 두 번째 케이스 찾았어. 각각 세자. 자, 시작. 만약에 F1이 1이라고 쳐봐. F1이 1이야. 이렇게 됐고, F2가 4래. 괜찮지? 자, 그럼 얘네만 주면 돼. 얘네 줄게. 얘네는 2보다 큰 애들이잖아. 그럼 얘네가 가질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어. 괜찮아? 세 개 중에 그러면 얘네한테 나눠줄 거 중복할 용서 뽑자. 그러면은 알아서 배치 될걸? 끝. 다음. 1, 2, 3, 4, 0, 1, 2, 3, 4, 5, 6, 7, 둘 다 2로 간대. 그러면은, 도훈아, 3, 4가 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야? 그렇지. 그럼 이 중에서 두 개 뽑자. 되겠지? 이 다섯 개 중에 얘네 줄 거 두 개 뽑는 거, O, H, E 하면 배치될 거야. 되겠어? 의문 있으면 얘기해. 여기 의문 있어? 아니요. 그럼 넘어갈게. 됐어. 다음 126번 가겠네. 126번. 자, 126번은 뭐야? 자, 126번은 몇 명이야 이거? 세 명? 가은이, 도훈이, 성호 가자. 자동배열. 자동배열. 자동배열이야. 뽑기만 하면은 알아서 배치가 되는 상황. 봐봐. A랑 B가 될 수 있는 건 몇부터 몇까지야? A부터 2부터 6까지잖아. 2부터 6까지 중에 같은 거 하는 데 맞지? 네. 두 개 뽑아. 배치 된다고. 2부터 6까지가 몇 간데? 5개. 5개 중에 두 개 뽑아. 자동 배열 된다고 해, 이렇게. 네. 가은이 의문선이고. 그냥 바로 뽑아. 뭐라고? 괜찮아? 넘어가세요? 네. 넘어가. 이거 할게. C랑 D가 될 수 있는 건 몇부터 몇까지야? 7부터. 그 얘들은 같은 건 되네? 네. 중복하면서 뽑자. 패치 되겠지. 몇 개야? 6개 중에 중복하면서 뽑자. 그치, 그치. 끝났네? 고비야, 덧셈이야? 고비 시간이네. 맞지? C, A, B가 결정되는 건 마다마다 C, D가 결정될 거니까, 마다마다 고비. 의문 있으면 얘기하고. 가은이 혼 없어? 돈이 없고? 성우도? 넘어갈게요. 다음. 그럼 128번. 도훈이랑 윤아랑. 자. 자, 유나 이건 뭐가 질문이야? 뭐가 질문이야? 도훈아, 너는 뭐가 질문이야? 결대가 뭐지?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할게. 우리가 지금 느껴봐, 느껴봐. 1부터 10까지 나왔지. 얘네한테 줄 숫자들을 먼저 정하자.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기 2, 3, 3, 이렇게. 알지? B, C 말고, 절대값 B랑 절대값 C한테 줄 숫자를 정하라고 하죠. 이렇게. 2, 3, 3, 1, 2. 이건 정해줄 수 있지? 중복 조합. 봐봐, 써보자. 몇 개 중에? 1부터 7까지 중에서 중복을 허용한 채를 몇 개 뽑으면 돼? 세 개 뽑으면 알아서 배치가 돼, 숫자. 자, 그럼 그 중에 대표로. 그 중에 대표로. 다시 한 번. 1부터 7까지 중에 중복을 허용한 채로 둘 다 뽑는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7의 치삼을 2, 2, 3을 뽑혔어. 그러면 2, 2, 3을 뽑히면 이 2는 누구한테 가? A. 어, 이 2는 누구한테 가? 절대값 B한테 간다고. 맞지? 3은 누구한테 가? 어, 절대값 C한테 간다고. 뽑기만 하면은 알아서 저 자리에 배치가 된다고. 근데 궁금한 건 절대값 B가 아니야. 절대값 C가 아니라고. B랑 C가 궁금한 거야. 너가 일하는 것은 B가 몇이 됐을 때는 거야? 그렇지, 불만이. C는? 얼마나 그렇지. 아, 그러면 이 순서상 마다마다 이 숫자상 마다마다 B랑 C가 선택지가 두 개씩 있다. 그래서 곱하기 2의 제곱. 그래서 끝난다. 됐어? 네. 정리하고 120? 몇 번이야? 8번? 자, 그러면 이제 129번 가겠습니다. 129번은 존나 어렵나 봐. 다섯 명이 보겠어? 자, 129번 갑시다. 자, 129번 갈게요. 자, 출발. 어, A, B, C의 합이 짝수래. 또네? 뭐뭐의 합이, 아, 그럼 곱이야, 곱. 뭐뭐의 합이 짝수다. 뭐뭐의 합이 3의 배수다. 다시 한번 별표. 별표 다시 한번. 뭐뭐의 합이. 뭐뭐의 합이 맞지? 뭐, N의 배수다. 막 이런 거잖아. 뭐뭐의 합이 N의 배수다. 맞지? 짝수라는 것은 결국 2의 배수란 뜻이야. 네. 다 뭐하라고 이거? 1차 분류, 2차 분류 좀 했으면 좋겠네. 맞지? 아, 1차 분류, 2차 분류. 분류하는 거야. 1차 분류, 2차 분류. 1차 분류가 뭐야? 홀수랑 짝수를 구분하라고. 만약에 3의 배수면 나머지로 분류하라고. 나머지가 0, 나머지가 1, 나머지가 2. 다시, 다시, 다시. 만약에 4의 배수의 합이, 그 숫자 나눠야 돼. 먼저 분류를 해야 돼. 4의 배수와 4로 나눴을 때 1인 놈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놈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놈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고. 알겠지? 다시 한번, 나머지로 분류하는 거야. 알겠지? 1차 분류는 나머지로 먼저 분류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다행히 짝수, 홀수는 그냥 짝수랑 홀수만 분류하면 된다. 나머지가 1인 놈이나 나머지가 0인 놈밖에 없잖아. 그래서 분류할 게 홀수가 있어. 그리고 뭐가 있냐면 짝수가 있는 거야. 홀수는 1, 3, 5, 7, 9, 11, 13, 15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그렇지? 그리고 짝수는 2, 4, 6, 8, 10, 12, 13 해가지고 7개가 있는 거야. 괜찮지? 자, 여기 8개가 있고 7개가 있어요. 자, 분류했어? 1차 분류했어? 합이 짝수래. 몇 개씩 고를 것인가? 그치? 몇 개씩 고를 것인가? 몇 개씩 고를래? 어, 몇 개씩 고를래? 몇 개씩 고를래? 고래. 하나, 2차 분류 시작. 홀수가 있고, 어, 짝수가 있는데, 얘들아, 어, 합이 짝수가 되려면은 몇 개, 몇 개 고를래? 홀수 두 개 고르고 짝수 한 개 고르고 괜찮지? 밤 또 빵 개? 괜찮지? 어, 됐어. 자, 그러면 끝났네? 좋지 말고 무슨 상황이야 이거? 무슨 상황이야? 자동배열. 야, 순서 고려하지 마. 뽑기만 하면 돼. 알아서 배치가 돼. 그냥 순서 고려하지 마. 자동배열이라고. 예컨대 봐봐. 예컨대 봐봐. 이거 해봐. 홀수 중에 짝수 한 개 뽑는데, 그러면은, 홀수 중에 아무거나 뽑아봐. 나 9랑 10을 뽑았어, 이게. 그렇지? 짝수 아무거나 뽑았고, 14정도 뭐야? 한 8정도 뽑을까? 뽑았어, 맞지? 뽑기만 했다? 아직 배치 안 했거든? 8은 누가 가져가야 돼? B. A. 그만 좀 웃겨. 어, 이제 누가 7로 보여요. 아, 아, 그럼 얘가? 아니, 가운데 거예요. 아, 가운데 얘가 7이야? 7로 보여요. 아, 그렇구나. 알겠어. 선생님 잘못이야, 알겠지? 넌 잘못 하나도 없어. 선생님 잘못이야, 알겠지? 선생님 죽을 놈이야? 풀고 죽을게, 얘들아. 미안해. 어, 다음 질문, 다음 선생님한테 받아, 알겠지? 선생님, 난 죽을게. 맞지? 12, 3, 7도 못 쓰는데 죽어야지. 꼽주는 거야? 자, 그러면? 야, 그럼 8은 A가 가져가고. 이건 누가 가져가? B.
B가 가져가. 얘는 C. C가 가져간다. 그러니까 뭐 야, 이제 뽑은 다음에 A랑 B랑 C에 배치해야지. 배치하는 경우에서 그걸 따질 필요 없다고. 뽑기만 하면 그냥 알아서 들어간다고. 알지? 뽑기만 하자. 뽑기만 하자. 배치하는 경우에서는 전혀 신경 쓰지 마. 너희가 뽑는 대로 그냥 배치하는 경우에서는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뽑아. 홀수 뽑자. 몇 개 중에? 여덟 개 중에 중복을 활용하지 어떻게 뽑는다. 괜찮지? 짝수 뽑자. 야, 짝수 한 개 뽑는다. 그냥 7이라고 써. 7실 찌질하게 쓰지 말고. 다음. 짝수 세 개 뽑으래. 아, 짝수 일곱 개 있으니까? 끝. 더 할 것이야. 계속 돌리니까. 되겠지? 야, 진짜 많이 했잖아. 다시. 뭐뭐의 합이 n의 배수 이런 거 나오면 1차 분류, 2차 분류. 분류 두 번이야. 그래서 원하고. 근데 이제 이거 존나 많이 하지 않았냐, 이제? 넘어갈게, 그러면. 자, 129 끝났고. 자, 몇 개 넘었어? 여섯 개 넘었다. 와. 여섯 개. 자, 140번 갑시다, 140번. 자, 140번은 도훈이랑 성호. 자, 그 뒤에, 앞을 DBX는 미분하세요라는 뜻이지? 네. 2차식의 개수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서 몇 차식을 끄집어내는데? 3차식. 그래, 3차식 끄집어내는 거지? 3차식 끄집어내자. 3차식 끄집어내면, 지우 되겠지. 지울게. 3차식을 몇 개 넣게 골라야 돼? 3개. 몇 개 넣게? 세 개 다섯 개. 괜찮지? 네. 그러면 여기는 전기함에 있잖아. 엄청나게 많은 항대가 있을 거야, 맞지? 그 중에서 얘만 쓰면 8C3? 너 세 번 골랐으니까. EX가 세 번 골랐고, 마이너스 1은 다섯 번 고르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이렇게 해가지고. 될 거야. 아예 뭐 전기함은. 아니, 미분한 거야. 근데 어 그 예전이 미분 배울 때 결혼고 미분을 어떻게 했어요? 아 저 미분 어떻게 했냐고. 아 대박. 근데 일단 계산 먼저 할게. 네. 어때, 이제 계산할 수 있지 이제? 네. 뭐 성 이 돈 낼 수 있지. 어 계산하고 저거 합성함수 미분. 그렇지, 합성함수 미분. 아, 다시 한번 써볼게. 합성함수 미분은 만약에 FGX가 있어. FGX가 있어. 얘를 미분하면은, 얘를 미분하면은 y 프라임은 속에 있는 걸 먼저 미분한다고, g 프라임 x가 된다고, 그리고 겉에 있는 거를 한 번 더 미분해. 그래서 속미분과 겉미분이 되는 거고. 저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돼. 만약에 ex-1에 몇 제곱이냐면 8. 8제곱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미분하면 속에 걸 미분해 주는 거야? 2. 어, 얘 2가 돼. 그리고 겉에 거는 그냥 미분하잖아. 풀만 팔이 앞으로 오고 차수가 한 게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그러면은 오, 괜찮은 방법이야. 그럼 여기서 2차항을 끄집어내면 되겠지. 네. 어. 16곱 해가지고 정답 내야지. 동훈아, 의문 있으면 얘기해. 없어? 성훈아 괜찮아? 네. 어, 넘어가게 되면 140번 끝났고 146번 가겠습니다. 소영이, 가은이, 도훈이. 자, 146번 갑시다. 146번 갑시다. 상수항이 나오도록 하는 자연수의 nx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라 그랬고, 이렇게 하기로 했어.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어. 외우냐고 그랬지. 내신용으로 암기하자 그랬다. 내신용으로 암기하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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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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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이 n이 7과 4의, 알겠지? 7 더하기 4의 배수가 되면 된다. 알겠지? 자, 7 더하기 4의 배수가 되면 된다. 다시 보자. 7 더하기 4의 배수가 되면 된다. 알겠지? 암기해, 빨리. 어, 그냥 암기해. 몇이 나오면 그냥
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의 배수. 11의 배수. 그래서 너 11, 너 22, 33 이렇게 했다. 알겠지? 아, 그래서 너 1바나 11K야. 11K. 자, 그럼 시그마 한번 정리하면은 11 곱하기 시그마 K 10까지 계산이 55가 되는 거니까. 맞지? 정답이 605가 되네. 이렇게 빨리 풀면 되는 건데. 나온 김에 한 번만 더. 잘 봐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아, 정말 설마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겠냐만, 한 번만 더. 얘 응용하면. 봐봐. 암기 여기까지. 만약에 얘가 6이라고 쳐보자. 그리고 얘가 만약에 4라고 쳐보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서로소야, 서로소. 서로소가 아니라면, 여기까지 여기자. 서로소가 아니라면, 나눠. 계속 그 나눠. 그렇지? 공약수로 나눠 일단. 그럼 3과 2가 되지? 3과 2가 돼서 다시 3 더하기 2의 배수가 되면 돼. 서로소가 아니라. 알겠지? 서로소면 더해가지고 그의 배수가 되면 되고, 서로소가 아니면 공약수로 최대한 나눠서 그의 배수가 되면 된다. 될 것이고, 한번 증명 다시 한번 반타면 봐봐, x제곱 곱하기 1의 n제곱 되는 거고, 2항 정리에 1반항 쓸게. 2항 정리에 1반항 봐봐. 만약에 너를 k개를 뽑았어? 그럼 너는 반드시 n-k개를 뽑아야 돼. 괜찮지? 자, 그러면은 그 2항 정리에 1반항은 너를 n개 중에서 너를 k개 뽑았으니까 x제곱 분의 1, 너는 x의 마이너스 4제곱, 너를 k에 뽑았으니까 x의 마이너스 4k제곱. 괜찮지? 너 k에 뽑았어. 너는 n-k에 뽑았어. 너 n-k에 뽑았으면은 다 곱하기 x에 너의 n-k제곱이 들어가는 거니까 7n-7k가 돼. 이렇게. 괜찮지? 여기까지 써보니까, 아, 미시 같네. 미시 같으니까 곱이니까 지수가 된다고 이렇게. 7n 마이너스 두 개 더하는 거니까 11k가 되는 거고, 상수항이 존재한다고 했지? 그러면 여기 쓸게. 상수항이 존재한다는 것은 너가 몇이 되는? 0이야. 상수항이 되는 x가 달리면 되니까 얘가 0이 되는 n과 k가 뭐 한다? 존재한다. 또 문제가 바뀐다. 괜찮지? 그럼 써볼게. 바꿔봐. 자, 너가 0이 된다고 했으니까 7n는 11k가 되는 거고, 괜찮지? 자, k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11분의 7n이 된다는 거야. 괜찮지? 아, 그러면은 이 k가 여기 몇 개 고르냐는 거니까 얘가 0 이상이 되겠고, 얘 0 이상이 되겠고, 그러면은 얘가 0 이상의 자연수가 된다고. 아직 0 포함해서 자연수가 돼. 그럼 그런 놈이 존재하려면은 이 n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 11을 없애줘야 된다고. 따라서 n은 11의 배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기 된 거야. 아직 이 과정 다 생략한 거야. 저기서 우리가 시험 시간에 미지를 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증명은 당연히 할 수 있대. 외워. 넘어갈게. 136번 끝. 소영이 되겠어? 네. 자, 4개 남았어. 자, 160번 가겠습니다. 160번. 자, 160번이야. 160번. 자, 파스칼 생각해 봅시다. 자, 저기 가운데 있는 삼각형의 색칠한 부분의 모든 수지를 한번 구해 보라고 했습니다. 잘 보이니까 됐지? 아이디어 좀 짜야 될 것 같아. 아이디어 어떻게 짤까? 방법이 되게 다양하겠지만 하키스틱? 여섯 번 쓸게. 네. 자, 봐봐. 뭐 할 거냐면, 여기까지 첫 번째, 봐봐.
다시 한번 파스 가기 파스 가기 경우 공식이 세 가지야. 맞지? 1번, 2번, 3번. 일단 역삼각형 공식이 있었어. 얘랑 얘를 더한 게 얘가 된다는 역삼각형 공식이 있었고, 다음 두 번째는 뭐였어? 하키스틱이 있었어. 하키스틱. 얘의 합은 얘가 된다. 얘의 합은 얘가 된다는 하키스틱이었어.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었냐면은 가로합이 있었어. 가로합이 있었어. 혹은 얘 다른 이름은 우리가 연속합이라고 부르는데. 자, 출발. 출발. 전체 예선 같아. 자, 전체. 자, 여섯 건 쓸 거야, 여섯 건. 여섯 건. 여섯 건 쓸 거다. 전체 예선. 전체. 전체를 다 더할 거야. 전체 더하는 건 되게 쉬워. 왜? 가로합을 하면 되는 거거든? 전체에서 뭘 뺄 거냐면 잘 봐. 전체 얘를 뺄 거야. 얘를 뺄 거야. 얘를 뺄 거야. 괜찮지? 뺀다. 아, 저거 1번이라고 그럴까? 그렇지? 1번이라고 그럴까? 1번. 그리고 뭘 뺄 거냐면 얘를 뺄 거야. 얘 2번이라고 그럴까? 괜찮지? 네. 2번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전체에서 1번을 뺄 거고 2번을 뺄 거야. 괜찮지? 다음 뭘 뺄 거냐면 얘도 뺄 거야. 네. 나 얘 뺄 거야. 얘 뭐야? 2번이야. 네. 괜찮지? 2번이야. 그래서 2번을 저거 뺄 거야. 또 얘 뭐야? 1번. 1번이야. 저거 뺄 거야. 괜찮지? 네. 하니까 느껴지지? 뭐가? 아 그러네. 두 번 뺀 것들이 있네. 두 번 뺀 것들 다시 어떻게? 한 번씩 더 해주자. 괜찮아? 네. 암산 할까 그냥? 2, 1, 1, 1. 몇이야? 5야? 어, 위에 두 번 뺀 거 더 해줘. 네. 끝났네. 되겠지? 여기까지 루머신 얘기해. 소용 있어? 도훈이는 괜찮아? 뭐 한다 그러면? 네. 계산할게. 일자도 괜찮아? 네. 전체 계산할게. 전체. 전체는 이렇게 하자. 얘 0시 0이야? 얘. 아 얘 2의 0제곱이야? 연속합. 2의 1제곱이야? 2의 제곱이야? 2의 3제곱이야? 2의 9제곱. 등비수열의 합공식? 괜찮지? 네. 연속합. 가로합. 그래서 전체 계산하면 이렇게 돼. 공비 빼기 1분의 초항에다가 2에다가 항 몇 개야? 9개. 10개. 맨 위에 2의 0제곱까지. 존나 무서운 거기다가. 그만 좀 웃겨. 어째 도훈이가 너 때문에 지금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 맨날. 야, 너 진짜 부끄럽지? 같은 반에서 공부하고 때 사실 너무 부끄럽지? 아, 부끄러워? 그렇지. 형아 근데 3등이야. 이렇게 바보 멍청해서 3등이야. 놀랍지? 뭐 됐다. 됐어. 전체에서 1번 계산할게. 하키스틱. 얘 누구야? 17이야? 항상 조심해. 왼쪽 아래로 가는 애들로 오른쪽 숫자가 똑같다. 알지? 그럼 아래층에 있으니까 10이고 숫자 똑같은 거야. 17. 17이야. 그래서 얘가 1번이 17이었어.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17을 되는 거고. 괜찮지? 네. 다음. 자, 얘 가자. 얘는 뭐야? 12. 12이다. 해서 마이너스 2 곱하기 12가 되나 보다. 괜찮을까? 해서 더하고 끝. 자, 여섯 건 해서. 이제 빨리 불만 있어. 빨리 제기 빨리. 더하기 뭐라고? 아 이거 더하기 말하는 건? 아 이거 돌탱크야. 우리 아들 그거 너무 그냥 물어봤잖아. 뒤지게 마실래 진짜. 야, 얘 남기려고. 이거 지금 흰색이랑 주황색을 전체에서 뺀 거거든? 근데 얘가 두 번 빼졌잖아. 야, 두 번 빼면 돼야 돼. 한 번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한 번 다시 더해줘. 2 1 1 1 7, 5. 다시 한번 더 해. 해서?
불만 없어지? 불만 제로? 넘어가게 보면 160번 끝났고 자 170번 가 170번은 도훈이랑 가은이 야 170번 도훈이랑 가은이 자 가자 형 가은아 이거 가시면 돼 얘가 K가 1부터 N까지 보니까 NCK인데 이게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인 것까지는 이해되나? 이거 연속합이잖아 연속합 1부터 N까지를 다 더는 거다가 NC형을 마지막에 빼줘야 돼 맞지? 그래서 얘가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얘가 7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N을 한번 구해보래 야 그럼 태그가 굴려 N잖아 N 자연수랑 정수잖아 그럼 무슨 생각할 수 있어? 때는 뭐 그냥 진짜 데이터가 그냥 녹아서 사는 거야 그냥 뭐 엄청난 룰이 있는 게 아니고 자연수 정수권은 언제나 직접 대입해서 세볼까? 라는 마음가짐이야 야 만약에 1 넣어봐 1 넣으면 당연히 7의 배수겠냐? 말만 들어 언제부터 7의 배수야? N을 뭐 넣으면 돼? 그래 4 넣으면 그렇지? 4는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15니까. 5는? 31이니까 아니야. 6 넣어봐. 6. 64 빼기 1. 63. 7에서 맞아. 맞네. 그건 또 해봐. 7 넣으면 안 돼. 8 넣으면 안 돼. 9 넣어봐. 9. 511이거든? 511? 7로 나눠봐. 7, 7에 49, 7, 3, 21 된다고. 아, 369. 어때? 같이 369 게임 한번 할까? 자, 아무튼 그냥 4의 배수가 나온 거지? 4의 배수 몇 개? 33개? 아, 여러분? 여기지? 아. 아, 172번 갑니다. 172번은 성우랑 가은이 플러스 어. 성우가 데리고 한번 놀고 올게 성우야, 이거 뭐 모르는 거냐? 가 나중에 맨 마지막 거? 아, 저 등비야? 어, 자, 엄마식 한번 써보자, 엄마식. 엄마식 좀 불러줄래? 뭘 전개해야 되지? 엄마식은? 그냥 함. 엄마식 까먹었어? 아니야. 어떻게 엄마식을 까먹냐? 아니야. 어, 전개해서 빨리. X의 제곱. 저 사람이 안 되냐, 혹시? 거기서부터 써요. 어? 거기서부터 써요. 어, 잘못한 거 아니야? 0부터 올라간 게 맞지 않겠네 어, 0부터 올라가자 펑크야 기다려 그래? 어, 되어서 좋지 않아 도저히 온다 좋지 않아 도훈이랑 지금 사업으로 지구상에서 존재 자체를 씨말려 버린다 이게 진짜요? 와 자꾸 선생님 자꾸 전직으로 돌아가게 하잖아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야 손가락 두 개 죽어왔단 말이야 어디로? 어? 어디로? 선생님 몸 담았던 거 있잖아 피와 유혈이 낭자하는 거. 정말 큰 결심하고 왔어. 조직한테, 조직 보스님, 보스한테 손가락 두 개 죽어왔다니까. 이목하셨어요. 응? 뭐라고? 이목하셨어요. 아니요. 어, 맞아. 손가락이 총 12개였어. 어머니가 두 개 더 주셨었거든.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크게 부담이 없었어. 원래 또 정상이 되어서 나왔어. 맞지? 뭐 이렇게 좋은 손가락이 많으면 이렇게 맞지? 좋은 게 있다? 다지증? 맞지? 됐어 야 그럼 탱크 굴려봐 줘봐 괜찮아 근데 지금 뭐라 그랬냐면 N 뭐야 이거 어 이거 2의 20제곱 나오는 거 찾아야 돼 맞지? 어 2의 20제곱 돼야 돼 이거 2의 20제곱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럼 아마 이거 22겠지 어 22겠지 맞지? 어 20이겠지 바꿔 20이겠지 아 그렇게 많아 아이씨, 뭐야 아 20이야 아, 20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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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이겠지
탱크 굴려. X에 뭐 넣으면 적어도 되겠어. X에 뭐 넣어야 산대? 2. 어, 2? 어, 2분은 3 넣어야 되지, 맞지? 3. 3 넣어봐, 3. 3이면 4에 몇 제곱이야? 20제곱. 20으로 바꿔야 맞지? 그럼 되는 거니까, 그럼 얘가 3 되고, 얘 3의 제곱 되고, 3의 3제곱 되고, 맞지? 네. 3의 4제곱 되고, 얘는 3의 20제곱. 20제곱 되겠지. 아, 그러면은 20을 넣었거든? 20을 넣었거든? 네. 20을 넣으면은 이런 틀리네? 네. 아니 4에 20제곱 나와야 되는데? 그럼 대각형 좀 그럼 대각형 좀 불려봐.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아마 10일거야 10. 아, 어, 여기가 10일거야 맞지? 왜 제곱되잖아 마지막에. 네. 10을 바꾸자. 10, 10, 10, 10, 10, 10, 10, 10 이렇게 알겠지? 네. 그럼 이제 X에 이제 다시 3 넣는 거지, 맞지? 3을 넣으면은 3을 넣으면 되겠고, 그럼 얘가 이제 4에 몇 제곱 되는 거야? 10제곱. 10제곱 돼서 2에 몇 제곱이야? 20제곱. 어, 그래서 N이 10이었네. 네. 아, 처음에 20인 줄 알고 왔지? 그때 줄여 넣었는데. 화이팅! 네. 네, 이제 이거 끝났다. 자, 하여튼 지 3번 하고 시작. 1제곱 누구야? 사수해. 저 1제곱 했어요. 1제곱 했대. 그거 도훈이만 하면 돼, 1제곱. 도훈아, 자, 여기서 뭐가 좋냐? 벌써 아웃턴 했거든. 16살. 자, 서로 다른 31개가 있다. 그 중에 16살 이상이래. 자, 그러면 케이스 분리하자. 이상이니까 맞지? 야, 16자로 고르는 건 이렇게 써도 돼? 31씩 16 써도 괜찮아? 또 31씩 17, 31씩 18 더하기 땡땡땡 어디까지? 뭐야? 아, 저 그 스톱이 어떡해. 절반 절반 몇 써? 풀어봐. 2에 생명이 달려있어. 조심될 거야. 아, 3개 진짜 연속합의 절반이랑 연습하면 절반. 괜찮은 몰라도 돼. 어차피 이제 묻힌 거거든. 어, 이런 거 좀 몰라도 돼. 마지막 부모님 전화 안 드리고 그러겠지? 알겠지? 이야, 다 했다. 다 했다. 와, 이거 조금 남았는데 도저히 이것까지 하면은 집들 나갈 수가 없다. 이거. 우리 인간적으로 이거 조금 야, 사진 찍어놔야 돼. 지금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75번 다시 풀었어. 오, 풀었어? 네. 어, 알겠어. 오케이. 나간다. 풀어. 손이 지금. 질문 또 40만 개 될 텐데. 솔직히 성신 질문은 솔직히 가은이 상대도 안 되거든. 가은이도 솔직히 희진이 앞에서는 살짝 굽히고 들어가야 돼. 존나 많아.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일단 쉬고 갑시다. 자, 10분 후에 봅시다.
그건 무슨 내용이에요? 어느 대학교 정도 갈 수 있는지도 얘기해 주셔. 아, 응. 아, 그럼 아니, 그러니까 완전 구체적으로 안 하고. 아, 이 정도? 응, 난 눈코 안 썼어. 그 학교 초에 쓰는. 아, 썼어, 대학교 쓰는 거.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 3월 모의고사 학부모 총회 전에 다 한번 돌려본다고 그래가지고 상담을. 아. 야, 근데 뭐지? 2학기인가? 여름인가? 거기 전까지 성남 4번인가 본데. 아, 확실히 3학년 군 많이 하네. 음식이랑 빨리 뽑았으면 좋겠다. 너무 반장으로 힘들었지. 아니, 근데 진짜 짜장면 먹는 그 수트 있잖아. 그거 단어까지 이제 포함돼가지고. 근데 거기 되게 쓸데없는 단어도 있네. 안 내려도 되는 그런 것까지 시험 내려가지고. 야, 우리 한번 단어집도 비슷해. 근데 그거 그냥 빼줬으면 좋겠어. 그니까. 한국어로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단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부분도 모르라고. 그 진짜 안 그래도 빨리 안 야, 근데 너 그 생각 있어? 그 학생들 진로 바꿀 생각? 틀 생각과? 나 경제가 진짜 틀렸는데 나 너무 또 다시 틀려고? 나 카드 낮춰도 좀 높은 대학에 가면 근데 경제가 너무 오르날 나는 그래서 경제 시간이 없어. 미루게 돼. 그러니까 근데 국영수가 진짜 난 너무 좋은 생각했는데
네, 근데 시험을 보니까 오, 그 폼을 돌려갖고 그냥 해봤을 때 근데 국어수 1-1을 두고 막 샷탐 3-3 샀던 거랑 오, 내가 지금 오, 그래 오, 그거랑 오, 근데 2.0 얘도 국어수 1-1이야? 아, 1-2-1이야 영어가 너. 1등급이 중요하다 2등급이 뜬 것만으로도 감사해 근데 넌 영어 왜 이렇게 잘해? 나는 이래서 그런가? 난 영화 일주일에 330개씩 읽었는데 영어는 아니 근데 나는 영어 말고는 영어 아니었으면 나 그냥 먼저 이등급에 이해했다고 그러니까 영어밖에 영어 야 난 진짜 영어 잘할 수 있겠어 영어 다닐 수 올해 큰 올해 학통이 야 학통 3학년 그니까 3학년밖에 안 들었어 갑자기 그니까 학통 별로 안 중요한가? 그니까 너무 화나네 근데 그거 심화고가도 그 나온다며? 아 심화고가 진짜 아 심화고가 그래도 내신 아니지 않아? 진로 선택 아니야? 응 그럴 줄 알거든? 근데 아 내신 나온다고? 어 몰라 그랬다. 높은 학교에서 환천된다는 거 아니야? 보통 안 볼걸? 그런 아, 그래? 거 아니야? 어 진로 선택 맞지? 어 맞아 맞아 어, 맞아 에이씨 근데도 야 아 너 아 이호석 쌤 성격이 다 좋은데 너무 심하고 설명하는데 그냥 대충 읽고 근데 안천수 쌤한테 듣는 게 하나도 없어 어? 너네 그러면 심하고 우리 담임이야? 어 맞아 진짜 우리 반 담임쌤이랑 너 수업을 거의 안 들어봤어 애들이랑 아, 얘기하시나? 아 근데 그렇게 아 우리 쌤이 연매도 하시려고 그래 아 너네 여행지도 누구랑 갔지? 우리 쌤 지금 하고 아니 소민이 있으면 아 그래? 한지는? 한지 나도 한지 아 그래 맞다 맞다 동생지 동생 괜히 그 괜찮지? 괜찮아 니만 잘하면 돼 아 근데 애들이 너무 없어서 상대 어, 위탁간 애들이 시험을 안 본다며? 아, 진짜로? 야, 미친 거 아니야? 에바야, 진짜. 와, 야, 그럼 걔는 그냥 학교에는 안 나오던데? 어, 맞아. 그, 위탁을 가는 학교에서 시험을 따로 본다. 아. 다른 수업이겠어? 우리 지금 이제. 거하지 마, 공교생 들으려면. 아, 위탁을. 그러면은 광고랑 영어도 사람수가 엄청 좋고, 수업도 안 해도 뭔가를 하자. 진짜 꽤 많잖아 그니까 아니 그게 너무 맛있는데 모르겠어 아니 우리 8반이었을 때 응. 교복과 완전 좋았거든 너 몇 번이야? 반에서? 너? 어, 왜? 그럼 길단 말이야 1번이야 안녕하세요 자 이제 진도 좀 나가봅시다 배고파 뒤죽었다 쟤 나가는 것까지 하고 아마 숙제가 많이 못 나올 것 같아 우리 힘들다 이번에는 그 나쁘신 거지 그냥 오답을 좀 해보니까 어떠냐 체크가 돼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체크가 돼 있어 체크가 돼 있을 거니까 그냥 책을 보고 그냥 자기 좀 약하다 싶은 부분을 좀 공부 좀 해와 연습장 노트에다가 괜찮겠지? 어 만약에 오늘 많이 못 나가면 많이 못 나올 것 같아 한 100문제 정도밖에 못 나올 것 같아 네? 네? 그러게 원래 네? 그냥 예약했는데 숫자 중사 아 알았어 하는 거 그냥 여기 할게 알겠어 아 여기 눈치 보여가지고 진짜 어 알겠어 미안 어 와 좀 더 됐다가는 연희한테 진짜 어 아, 뒤에 도끼 날아오면 연희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냥 농담을 못해. 100문제까지 못할 거야. 90문제. 아니. 자, 185번 해볼까? 185번? 이거 기억나냐? 아프신 여자 풀었던 거? 어. 해볼게, 한번.
야, 두 사건 AP가 서로 배반 사건이래. 배반이 무슨 뜻이지? 겹치는 게 없어. 야, 저거 만족하도록 두 사건 AP를 선택하는 방법에 술에 해보자.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무슨 문제야? 사건은 다른 말로? 집합. 아, 그치. 사건 집합이야. 사건의 개수야. 그치? 집합의 개수 문제라. 말해봐. 집합의 개수 어떻게 풀어? 벤다이그램 그리거나. 조합으로 세 거네. 알겠지? 다시. 집합의 개수는, 다시. 벤다이그램 그리거나, 벤다이그램 그려가지고 원소 보내기 하는 거지? 원소 보내기. 혹은 조합으로 세는 거야. 조합으로 세는 거야. 야, 우리 개념표가 있잖아. 맞지? 개념표 어딨냐, 내 거. 내 거 있어. 내 거겠지? 내 거 하자, 그냥. 어디 있어? 여기 몇 페이지야, 또 이거. 차, 존나게 찾아야 돼. 자. 누가 제일 빨리 찾아 해보자. 찾은 사람. 아. 집합에서 따로 적어볼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20페이지. 20페이지, 그렇지? 20페이지, 20페이지니까. 쓰기 귀찮은 사람들은 20페이지로 적어놓으면 된다는 거야. 아니, 맞지? 동의는 반드시 적어. 왜냐면 안 갖고 왔으니까. 아, 안 적어도 돼. 어차피 오늘 붙일 거잖아. 뭘 적어? 쉬는 시간 동안 부모님께 마지막 그 통화했어? 네? 통화했어? 안 했어? 네. 어, 알았어. 설마 안 남지 뭐. 자, 조합을 하는 거야? 해보자. 얘는 벤 다이어그램이 안 된대. 네. 얘는 조합을 했지, 조합. 봐봐. 얘의 확률이 얘의 확률보다 크다는 것은 얘의 원소의 개수가 얘의 원소가 더 어떻다는 거야? 크다는 거야. 따라서 그 케이스 나누자. 차근차근히 얘는 한 개일 수 있어. 그때 몇 개일 수 있어?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까지 될 수 있지. 여섯 개는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왜냐면 전체 연수가 몇 개야? 여섯 개야. 그 얘가 여섯 개라는 것은 얘랑 한 개 겹친다는 건데. 네. 배반이라고 했으니까, 맞지? 배반이라고 했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케이스가 있다. 또, 그럼 A의 원소가 두 개일 때는? 뭐가 될 수 있어? 세 개. 세 개랑? 네 개. 네 개. 괜찮지? 배반이니까 이거 합친 게 6을 넘으면 안 돼. 네. 끝났다. 세면 되나 봐. 야, 무슨 소리인지 이해했지? 야, 벤다그램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한 거지? 야, 애들 표정이 왜 이래 자꾸 저렇게 진짜? 싸우자는 거야 또? 싸우자는 거 같은데 진짜? 아니 이거 합쳐가지고 6개 넣으면 안 된다고. 네. 맞지? 그러니까 야 만약 1이야 이거 6개야 말이 안 되잖아. 전체가 6개인데 7개 말이 안 되잖아. 하자. 조합으로 세야 돼. A의 원소 한 개 정해주자. 6. 괜찮지? 그럼 다시 B는 몇 개? 50. 그렇지, 50. 그리고 너는? 61에 53 53 그렇죠. 다 세면 되겠지? 다 되네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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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은 화이팅이야! 선아 거기다 별 붙이고 인생은 화이팅이다. 앞으로 이걸 인생 화이팅 공식이라고 할 거야. 가서 친구들한테 물어봐. 인생 화이팅 공식 알아? 있어요? 있지! 인생은 화이팅이잖아. 화이팅이야 아니야? 애들이 아직 멀어서 그런지 뭘 어려워. 이렇게 늙어가잖아. 맞지? 아, 몇 번이지? 다음은 185번 끝났으니까 183번 한번 할까? 183번? 주사위를 3번 던진대. 그럼 전체 동에서 몇 가지야? 216. 216이야? 저거 만족하는 거 세대? 일단 주사위는 독립시행이니까 무조건 자리 만들어야 된다. 네. 그치? 무조건 자리 만들어야 돼. 독립시행은 무조건 자리 만들어라. 오케이. 야, 저거 만족하는 거 세대? 회장? 오버.
약혼자네? 네. 부정식의 성질. 양수로 나가도 되잖아. 네. 아, 뭐? 이 형태를 가질 수 없으니까. 그냥 이거만 쓰면 돼. 뭐야? 자동배열. 그렇지. 자동배열. 얘네가 될 수 있는 후보군이 몇부터 몇까지야? 6까지. 세자로냐? 뽑기 하면 되잖아. 60. 60 뽑기 하면 돼. 그럼 알아서 이렇게 배치해야 돼. 맞지? 네. 그래서 60. 그렇지. 하면 돼, 안 돼. 60. 어? 60. 60이냐고? 1부터 6까지 중에 얘랑 얘한테 줄 거 두 개 뽑는 거 같아. 어, 그래서 60. 괜찮아? 안 되지? 네. 왜? 그렇지. 비도 세야지. 다시 한번 정리하자. 정리하자. 이거 자동 배열로 했지? 다시 한번. 이거는 자동 배열 중에 조합 자동 배열이 되는 거고. 만약 이거는 이거 뭐야 이거? 중복? 조합 자동 배열이 되는 거. 네. 맞지? 되는 거고, 여기서 쓰인 룰이 뭐야? 분모의 룰을 분자가 따른다. 그렇지. 분모가 뭘 셌어? B를 셌어. A랑 B랑 C를 셌지? 그럼 당연히 여기도 B를 세야 된다는 거야. 알았지? 아, 확률 철치. 분모의 룰을 분자가 따른다. 분모의 룰을 분자가 따른다. 그렇지? 그래서 이거 그렇지. 애초에 B를 안 세야 돼요. 뭐라고? 애초에 B를 안 세야 돼요. 어떤? 요거 전체 작물 쏠 때 B 빼고 세도 돼요? B 빼고? 네. 아니 B를 빼고 세는 건 결과 같긴 하지. 나 정확하게 말하면은 B는 아무거나 나와도 되는 거니까 확률이 1인 거거든. 네. 그러니까 그냥 확률 1을 생각이 난 거지. 생각이 난 거야 1이야? 네. 생각이야. 안 샜다고 하면 좀 그렇지. 자, 이거 한 번 치고 갈게. 42페이지야, 정한지? 42페이지. 42페이지. 뭐, 이거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가끔 읽어봐야겠지? 네. 42페이지 맨 위에 보면 확률 철칙 2. 분모의 룰을 분자가 따른다. 거기서 한번 칠게. 아니야, 분모가 분자를 샜, 분모가 B를 샜으면 반드시 분자도 B를 세야 된다. 라고 까먹을 거. 분모의 룰을 분자가 따른다. 42페이지 되겠지? 확률 페이지 있을걸? 확률 페이지? 자, 다음 넘어갑니다. 그러면 194번 끝났고 196번 가자. 196번 포르투갈이래. 네. 피와 오 사이에 두 개 문자가 들어갈 확률 구하래? 일단 뭐 전체 나열하자. 친절하게 다 다른 문자네? 네. 물론 같은 문자도 상관없어. 다 다른 걸로 볼 거니까. 네. 맞지? 그 분모가 몇 페이지 할까? 8페이지. 8페이지 맞지? 야, 쟤네 사이에 뭐가 들어간대? 무슨 별? 사이배열. 알겠지? 네. 사이배열 풀자. 사이배열. 아이디어 몇 개? 두 개? 사이배열 푸는 뭐뭐 사이에 누구 들어간다? 아이디어 두 개 알겠지? 두 개 다 할 줄 알아야 돼? 첫 번째는 무슨 아이디어였어? 묶음의 아이디어. 자, 묶음의 아이디어라고 첫 번째 풀어볼게. 묶음의 아이디어. 자, 일단 묶음을 만들자는 거야. P와 O라는 묶음, 맞지? P랑 O가 여기 들어간다 쳐보자, 알겠지? P랑 O가 여기 들어간다 쳐봐. 이렇게 괜찮지? 자, 그럼 P랑 O가 되겠고 여기 사이에 들어갈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맞지? 네. 하자. 그럼 이거 정할까? 이거 정할까? 여기 몇 개 올 수 있어? 여섯 개 올 수 있어. 네. 맞지? 이거 다른 자리야, 다른 자리. 그러니까, 여기 오는 거 60이야. 괜찮지? 네. 그 중에서 그럼 한 개 적을게. P라고 O 말고, 누구 적을까? 아, R 전부 적을까? 네. 여기 몇 개 올 수 있어, 더군다나? 5개. 아, 5개, 맞지? 누구 적을까? T 적을까, 그냥? 괜찮지? 야, 묶음을 만들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P랑 O 제외하고 RT 제외하면 누구 남았어? 네. 어, U랑 G랑 A랑 N 이렇게 남았어. 괜찮지? 네. 전체 배열하자. 몇 팩? 5팩. 어, 5팩. 어, 그리고 전체 배열. 어, 이렇게 딸 들고 하는 거지? 네. 딸 들어서 함께 써볼까? U, G, 그리고 여기 R, T, 이렇게 하고 A랑 L 이렇게 나왔고, 그럼 이제 P랑 G 뭐 하면 되지? 5팩. P랑 O랑 잘 갖고 되지? 네. 아, 2팩. 그래서 2팩. 아, P, O 제로. 끝났다. 괜찮지? 네. 어, 이게 묶음의 아이디어야. 이웃하는 문제랑 똑같이 풀지? 네. 그게 답 되는 거고. 아, 두 번째 뭐 있었어? 기억나? 어디 풀었어? 어디 풀었어? 자리로 케이스. 자, 자리 이렇게 진짜. 여기서 P랑 O 사이에 두 개 문자가 들어가야 돼. 네. 그럼 P랑 O가 여기 오거나, 여기 오거나, 여기 오거나, 여기 오거나, 여기에 오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 맞지? 그 세죠? 다 어떨까? 같아요. 같겠지. 그럼 O라고 쓰고 한 번 쓸까? 네. O라고 쓰고. P랑 O 자리가 보자. 몇 가지? 2패. 되죠? 네. 그 나머지 제가 줄 것 같아. 없네? 몇 패? 4패. 아니, 6패. 끝? 됐어? 뭐가 나? 6패. 밑에 게 나? 편한 거 써. 알겠지? 당연히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개인적으로 두 번째가 훨씬 빠르긴 해. 그래서 하면 되나 봐. 알겠지? 어, 196에서는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사이 배열의 아이디어. 201번 같아. 필기하도록 하시고. 어, 갔다. 아, 야, 월평 그거. 1등 그거 퉁두고 줘야 되는데. 야, 몇 등까지 준다고 그랬냐? 3등. 3등까지 준다고 했어? 뻥치지 마. 어디서 양을 팔아. 어? 소영이를 꺾으면 내가 두 개 준다고 그랬지? 가만아. 다음에 갖고 올게, 알겠지? 진짜요? 당연하지. 가위 두 개 주고 소영이 한 개 줘야겠네. 소영이 때문에 진짜 형, 너 때문에 지금 한 개 추가로 나갔잖아 지금. 어디 갈 거야? 반반 부담해 이건. 자, 그림과 같이 15개의 자리가 있는 일자형의 놀이기구에 5명이 타는, 5명이 어느 누구와도 서로 이웃하지 않게 탈 겁니다. 다 애들이 흑인이네. 다 어디 흑인이지? 아, 색반전이구나. 맞다 맞다. 색반전이야. 근데 이 흑인이 생겨났어. 얘 흑인이잖아. 얘 흑인 아니야? 흑인인데? 다음부터 하자. 네. 이웃 X에 맞지? 아, 이웃 X? 어, 이웃 X니까 이웃 X 이거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존재할 것 같아. 그래서 그 여러 가지를 일단 좀 보여줄게 한번. 첫 번째를 보면은 일단 이거 하자. 확률에서는 같은 것도 다 어떻게 봐야 돼? 다른 거. 뭐 다르게 봐야 돼, 그치? 다르게 봐야 되는 거고. 어, 그래서 같은 것도 다르게 본다. 같은 것도 다르게 본다. 이것도 한번 통감을 치고 가자. 같은 것도 다르게 본다가 이제 어디 있냐면, 어디 있냐면, 어디 있냐. 41페이지에 있어. 41페이지에. 41페이지 형만 붙이면 되는 거고, 그걸 봐봐. 얘들이 다 이제 이웃하지 않을 거거든? 네. 그러면은, 얘네들이 앉은 의자가 있을 거고, 얘네들이 안 앉은 의자가 있을 거야. 네. 괜찮지? 그럼 얘네들을, 사람들을 A, B, C, D라고 해보자. 얘네들을 A, B, C, D라고 치고, 이 안 앉은 의자들 있지?
얘네들도 따로 쓸게. 걔네들은 같은 게 아니야. 다 다른 거야. 알겠지? 다 다른 거야. 확률은 다 다른 걸로 본다고. 같은 걸로 보면 안 돼? 해서 그 의자가 이렇게 있는 거야. A, B, C, D, E, F, G, I, J, K까지 이렇게. 미안해. H가 없네. 존나 영어 존나 못하고. H, I, J, K, 뭐 개개다. 공부 못하면 이렇게 해야 돼? 알겠지? 자, 됐어. 얘가 애들, 자, 됐어. 첫 번째 풀, 자, 첫 번째 가자. 첫 번째 풀이. EUX의 I. 야, EUX 어떻게 풀더라?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나열하지. 네. 어, 쓸게.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나열하는 거야.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나열해. 그리고 뭐 하는 거야? 얘네들 뭐 해? 어, 사이에 꽂았어. 그치? 괜찮지? 합격은? 자, 이웃해도 되는 애들이 누구야? 의자 아니야, 의자? 네. 어, 얘는 나열하자. 나열은 몇 팩이야? 10팩, 뭐 주주팩. 나열은 뭐? 나열한다? 10팩 했어. 출발. 어, A, B, C, D, E, F, G, H, I, J. 나열했다? 네. 꽂자. 어, 사이사이 꽂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꽂아. 서로 어떤 대상? 서로 어떤 자리? 꽂아. 그럼 얘 몇 군데 갈 수 있어? 11개. 태지? 얘 몇 군데 갈 수 있어? 10개. 그렇지. 너는? 9개. 9개. 너는? 10개. 어, 다음 거는? 10개. 끝. 되겠지? 전체 구하자. 전체가 나름 되잖아. 몇 패? 15개. 15개. 끝. 되겠지? 그냥 활동, 그냥 했던 거 그냥 계속 하는 거지. 무시하면 안 돼요? 자, 숨은 비추기다. 또 무슨 생각 드냐? 네? 무슨 생각 들어? 너 무슨 아이 떠오르잖아. 쉬운 거 같지 않아? 그렇지, 야 역시! 이야, 역시. 그래도 두 분 반반이야. 농담이다. 그렇지. 야, 그래. 그 중국차 들 생각나? 뭐였어? 이웃하지 않는 자연수 고르기 아이디어 경험. 이상? 봐봐, 봐. 지금 15개가 있지, 맞지? 15개 있는데, 5개 뽑자. 이웃하지 않는 거 5개 뽑자. 15개 있다 치고, 15개 다 치고 그 중에 5개 뽑자. 간다. 공 5개 뿐. 잠깐만. 아이디어가 있는 게 뭐냐면 이웃하지 않는 자연수 고르기. 이웃하지 않는 자연수 고르기. 이웃하지 않는 자연수 고르기. 그래서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개 뽑는 거야. 네. 그리고 여기 사이사이에다 뭐 할 거야? 공을 집어넣을 거야. 괜찮지? 네. 어, 공을 집어넣을 거야. 간다.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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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되는 거고 공을 집어넣어. 출발.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W 플러스 A 플러스 B. 괜찮지? 좀 어서 보인다. 존나 어서 보이는 것 같아. 어, 아니 A부터 쓸 걸 그냥. 맞지? 저기 A가 있는데 뭐 없나? M가 N으로 할까? 너무 없어 보인다. 그렇지? 미안, 영어를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영어를 잘해. 그치? 어. 야, 그럼 이거 합쳐가지고 공 넣자. 공 몇 개 넣으면 돼? 10개씩 넣자. 괜찮지? 어. 근데 얘네가 이웃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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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공이 몇 개씩 들었어야 돼? 한 개씩 들었어야 돼. 그런 거니까 Y, Z, W, M. Y, Z, W, M은 이에 비상돼. 괜찮지? 네. 야, 그러면 이거 한 개씩 넣고 시작하면 되잖아. 이때 어, 이때 X 플러스 Y 프라임 플러스 Z 프라임 플러스 W 프라임 플러스 M 프라임 플러스 N 되는 거고 몇 개야? 6 6H 6 되는 거야. 그럼 써볼게. 한번 6H 6이 되는 거야. 6H 6이 돼.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거냐면
봐봐. 늦게. 여기다 공을 넣어. 공을 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데 여기 공들을 이미 한 개씩 다 집어넣고 그 예시 한 개 쓰는 거야. 이거 6H, 6에 대한 예시로. 그 공 여섯 개 더 넣으면 되니까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합쳐서 10개 넣으면 되지. 한 개, 뭐 이렇게 해다 쳐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앉을 자리를 먼저 골라줄 거야. 괜찮지? 네. 그럼 여기서 의자랑 사람을 배치하면 끝난다는 거지. 괜찮겠어? 사람 배치할게. 사람 배치하는 경우는 몇 가지? 오케이, 그렇지. 괜찮아? 나머지 의자 배치하는 몇 가지? 실패. 괜찮아? 게다가 처음에 이거 6개 지우까지. 그렇지? 어, 됐어. 이게 바로 전체 경우에서야. 전체는 몇 회? 10회. 어, 10회. 괜찮아. 이게 두 번째 아이디어. 좀 알았나? 해봤지 않겠어? 네. 아, 근데 진짜 나 알잖아. 야, 이런 아이디어라는 것은 내가 수업 한번 했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절대 아니야. 야, 이거 네 번, 다섯 번 풀어야 진짜 내게 되거든? 근데 내게 되면 파괴력이 엄청나. 한 네 번, 다섯 번 꼭 따라서 풀어봐, 따라서. 네. 야, 선생님, 너 계속 조밥을 때 조만 따라 하는 거야. 뭘 계속이지? 해도 따라 풀고, 따라 풀고, 따라 풀고 하다 보면 진짜 그렇게 돼. 안 되면 바로. 안 되면 못 주셨지, 대형 예리를 간 거니까. 잘 가? 네. 야, 요즘 들었어? 어제 뉴스, 방금 뉴스 보고 오니까 그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다 문을 닫고 있다. 들었냐? 경북대가 충격이었어. 경북대에 들어갔을 거 아니야. 야, 경북대면은 야, 저기 경상도 중에서 으뜸인 학교야. 부산대 다음이잖아. 거기가 미달됐어. 충격이잖아. 98%래. 전체 100% 중에 정원이 98%밖에 안 찼대. 야, 진짜 충격인 거야. 깜짝 놀랐잖아. 근데 뭔, 더 웃긴 건 뭐냐면 전국에 있는 그 대학교들이 미달률이 엄청나거든? 100%를 쳤을 때 수도권의 미달률은 8%밖에 안 돼. 그러니까 다 수도권으로 몰리는 거야. 다 애들이.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가기가 어려워지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가기가 쉬워지는 거지. 그래서 지금 지방에 있는 그 대구대가 대구대가 문을 다 일보 직전이라고 하더라고. 대구대라는 것도 이름 좀 이내 나쁜데. 어떻게든 꼭 잘 가. 네. 물론 못 가도 돼. 내가 말이니까. 그리고 동훈이는 못 가도 돼. 어차피 부지거니까. 자, 207번 갈게. 207번.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6명의 학생이 쪽지 시험을 본대. 저 그냥 회장이 있어. 그리고 부회장이 있어, 이렇게. 그리고 4명이 있는 거야, 이렇게. 6장의 답안지를 섞은 다음에 임의로 하나씩을 뽑겠대. 그럼 답안지가 이렇게 딱 쳐보자. 회장의 답안지 회프라임, 부회장의 답안지 부프라임, 그리고 너희의 답안지를 A, B, C, D라고 이렇게 각 사람마다 답안지들이 이렇게 존재한대. 네. 그 다음에 얘들을 섞은 다음에 얘들한테 한 개씩 나눠주게. 괜찮지? 네. 그럼 분모는 누가 봐도 600인가 봐, 맞지? 네. 그리고 세 개, 6개를 나눠주는 거니까 분모가 600 이렇게 썼어. 회장과 부회장은 답안지를 서로 바꾼대. 그래, 바꾸자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볼게. 회장이랑 부회장 A, B, C, D 되는 거니까 나눠 가시면 되나? 경우에 몇 가지 하는 거? 한 가지, 그렇지? 한 가지, 그렇지? 한 가지가 되는 거고. 나머지 4명은 있잖아. 자기 거 가져가면 안 된대. 무슨 소리야? 야, 여기 뭐지? 얘들은 A는 자기 거 가져가면 안 된대. 다른 학생이 나머지 뽑아야 된대. 무슨 소리야? 자기가 자기 것을 가져가면 안 되는 소리야? 어? 뭐야? 힌트. 너희야, 너희. 너희야. 저희요? 힌트 더 줄게. 생태계를 막 파괴시키는 그런 생태계 교란. 그렇지, 생태계 교란. 그렇지. 어. 왜? 왜? 너 지구를 교란시키고 있잖아. 할 말 있어? 어, 아니. 힌트 충분히 줬어. 왜 모르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불안. 아직 어이라고 쓰려다가 참은 거야. 이미 말하셨잖아. 아 그러네. 성아 그런 거 좀 넘어가. 그러니까 네가 결혼 전 그걸 듣는 거야. 네. 그렇지. 그럼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안 되니까 도우미하고 빌려 그랬는데 안 돼. 그러니까. 지구의 평화를 두 명을 무덤으로써 지구의 평화를 지켜야겠다. 지구의 밸런스를 유지해야지. 변환순열? 아까 변환순열 뭐야? 백삼순열? 자기가 자기 것을 가져가지 않는 순열. 알겠지? 다 적혀있어. 그냥 변환순열만 적어놔. 그냥 어디 페이지 없어 페이지. 알겠지? 아까 이게 사전에 이게 진짜 엄청 자료가 엄청 더 많거든? 줄로 줄였어. 5페이지야 이거. 자기 자기 것을 가져가지 않는 순열을 위해 결혼 순열이라고 한다. 한번 봐봐. 해볼게. 근데 이거 너희가 반드시 외워야 돼. 그치? 이거 봐. 물론 좆밥으로 나올 때가 어렵게 나올 때가 있어. 좆밥은 안 나와. 야, 그럼 기분 잘 안 나와. 한번 봐봐. 결혼 순열은 명심해. 핵심은 수영도 때문에 교란 순위를 배우는 거야. 다시 룰이 복잡하지. 야, 룰이 복잡하면 수영도 꼭 해봐. 알지? 모든 경우를 나타내는 진짜 좋은 도구거든. 수영이 잘 봐봐. 이런 룰 봐봐. 자기 것을 가져가지 않는데 룰이 복잡하잖아. 그럼 수영도를 펼쳐가지고 경유수를 세보라는 거야. 그런 의의로서 지금 우리 교란 순위를 배우는 거야. 그치? 해봐 해봐. 너가 뛰는 거야. 붙여봐. 얘가 자기 것을 가져가면 안 된대. 그러면 뭐가 나갈 수 있어? B랑 C랑 D를 가져갈 수 있는 거지.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수영도 출발하는 거야. 출발하면 자 출발. 얘는 뭐가 나갈 수 있어? A, C, D 가져갈 수 있잖아, 맞지? 네. 되는 거잖아. 그럼 봐봐. A, B 가져갔으니까 C, D 남았지. 네. 그러면 어떻게? D. 얘는 C. 그렇지 이렇게. 아, 얘는 D, A 가져갈 수 있다고. 다음 얘도 가자. B 됐으니까 뭐 남았어? A, C 그렇지 대박이야. 맞지? 네. 네 똑같이 해봐.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봐봐 세영아 야, 이 A의 입장에선 너나 똑같지 않냐? 네. 그럼 자 경우에서 어떻게 했어? 같겠지. 그래서 3 곱하기 3은 몇 가지? 9 9 가지 되겠어? 아 그래서 이 얘네들이 이거 안 가져가는 거 자기가 안 가져가는 거는 아홉 가지야. 알겠지? 그래서 곱하기 9 될까? 화이팅! 화이팅 하면 되는데 연습해 그치? 네 연습해. 야 좀만 더 봐봐. 다시 한번. 근데 이건 지금 좀만 더 연구하면 그래서 이 교란순열이 정리를 좀 해보면 단순하게 나가고 있어. 단순하게 나가고 있어. 단순은 진짜 이렇게 나가고 있어. 봐봐. 얘네가 있고 얘네의 답안지가 똑같이 있는 거야. 맞지? 이게 존나 단순한 거야. 이거는 암기해야 돼 그냥. 왜? 거기서 이질을 하고 있을 수 없잖아. 맞지? 시험장에서 이러고 있었으니까 이게 단순한 거 그냥 암기하자. 어디 봐봐. 대상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다 고정이 돼 있으니까 그거 외워. 저 대상 몇 개야 지금? 네 개지? 봐봐. 대상이 3개냐, 4개냐, 5개냐에 따라서 경우에서 정해져 있으니까. 바뀌는 게 아니야? 해보자. 대상 3개면 경우에서 두 가지밖에 안 돼. 4개면 몇 개였어? 9가지. 5개면 44가지. 알지? 네. 외워. 그래서 아무런 제한조건이 안 걸려있는 순수한 교란순열, 원순열처럼. 아무런 제한조건 없어도 n 세 1팩이잖아. 얘도 그냥 공식이 있는데 만약에 제한조건이 걸려있어 그럼 얘기가 다르죠. 그때 수영도 다 펼치는 거야. 예컨대 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야. 어떤 상황이냐면 봐봐. 이렇게 된다. 여기에 x, b, c, d 막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 거야. 봐봐. 단순한 거는 라지 a가 갖고 있는 21개 있었지? 근데 갑자기 뭘 듣도구도 못한 x가 들어간 거지. 맞설지? 그럼 수영도 펼쳐가지고 다 입은 거야.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런 것도 괜찮지, 맞지? 만약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어? 얘 두 번 푸는 거야, 시험에. 그래가지고 B가 두 개 있는 거야. 그럼 이런 상황은 듣도 보도 못했잖아. 그럼 다 수영도 펼쳐가지고 그냥 해야 된다. 알겠어? 자,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자이수에서 풀자. 이건 단순한 방법이 없어. 그래가지고 많이 풀 수가 없는데. 그래서 만약에 제한이 걸려있어. 제한이 걸렸으면은 이건 진짜 편한 방법이 수영도 받는 거야. 공식이 존재하지. 화이팅! 네. 큰일 났다. 3분 남았다. 성우가 지랄 하겠다. 1분 남았다. 1분 남았어? 아. 성우이 나 1분 남 걸려서 죽는데 또 그걸 또 그렇게 말하네. 안 되겠다. 동훈아. 응, 너 먼저 가. 살려줄게. 알았어, 나 너야, 알겠지? 말 안 할게. 성우야. 네. 나. 이제 뭐가 있냐면, 하나만 더 해야겠네. 뭐하지? 216 해야 되겠네, 216. 아, 많이 미쳤다. 아, 자, 여기까지라니. 말이 되는 부분? 오, 이거 진짜 질문을 다 못 받았는데, 이거 진짜 또 나오네, 진짜. 봐. 가위바위보 기억나? 네. 다 외웠어? 다 외웠어? 한 명만 이길 확률 몇이야? 3분의 1? 네. 두 명만 이길 확률 몇이야? 3분의 1. 3분의 1? 네. 비길 확률 몇이야? 3분의 1. 왜 안 나와? 그건 어쩔 수 없잖아. 1분 남았는데 해야 되잖아. 야, 니들 때문이야? 난 진짜 보내고 싶었어, 니들. 너희가 먼저 시작한 거야. 와, 진짜 너희 너무한 거 아니야? 나 빨리 끝내고 가야 된단 말이야. 와, 진짜 너무하네, 진짜. 빨리 더 먹어야 되는데. 아, 진짜. 미안하지? 빨리 미안하고 해, 빨리. 너 속으로 쓰레기라고 그랬지, 이준아? 아니요. 아니야? 진짜? 아, 너무 말했다. 연냐, 선생님 쓰레기지? 네? 봐봐. 들었는데 못 들었잖아. 이거 봐, 이거 말고 다른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야, 이거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분명이심. 그렇지. 이건? 분명이심. 그렇지. 다 똑같은 거야, 그렇지? 네. 이거밖에 없다? 출발. 야, 한 명만 이기는 거. 자, 세 명 있어. 이렇게 ABC 있어. 맞지? 자, 한 명만 이기는 거 누가 이길 수 있어? ABC. 그렇지. A가 이길 수 있고, B가 이길 수 있고, C가 이길 수 있어. 괜찮지? 그럼 A가 이길 수 있는 거 다시 뭐가 있어? 가위로 이기거나. 주먹으로 이기거나, 맞지? 보자기로 이기지? 아, 갑자기 보자기 왜 나와? 가위바위보로 하면 되지. 그렇지. 보라고 해, 그냥. 네. 응, 다 한다. 긁어가지고 시비 돌지? 바이바이보 이길 수 있어? 네. 세 가지. 괜찮지? 얘도 몇 가지? 세 개. 몇 가지? 세 개. 그렇지. 괜찮지? 네. 다음? 야, 두 명이 이기는 거 어떻게 돼? A, B, C. 그렇지. A, B, B, C, C, C. 이게 몇 가지? 또 가위로 이기거나 바위로 이기거나 벌로 이기거나.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괜찮지? 네. 야, 그러면 자, 비김. 비김 퀴즈 몇 개 있어? 아니다. 두 개? 네. 어떻게? 같은 거. 그렇지, 같은 걸로. 같은 거 몇 개? 세 개. 세 개, 가위 내거나. 맞지? 다 가위 내거나, 다 가위 내거나, 나쁘게 내거나. 또? 다른 거. 다른 거 몇 가지? 여섯 개. 여섯 가지. 왜? A, B, C가 있는데, 여기다가 가위바위보 배치하는 거. 300개. 됐지? 외워. 야, 그럼 말해봐. 물어볼게. A가 이길 확률 몇이야? A가 이길 확률 몇이야? 아니. A가 이기는 거 찾아봐. 한 개. 두 개? 3분의 1? 세 개. 3분의 1이야. 됐지? 네. 두 명이 껴서 이기게, 한 명이 이기게. 무조건 가위 네 개 이기는 거잖아. 네. 괜찮지? 그 3분의 1이야. 되겠어? 그래서 이거 다 할 수 있어야 돼? 네. 되는 거니까. 한번 해보자.
가위바위보를 한 분에서 쓰레기통을 진 사람으로 정한대. 가위바위보를 한 분에서 쓰레기통을 비율 한 명이 결정될 확률, 그러니까 한 명이 질 확률을 물어본 거네. 네. 마치 지면은 쓰레기 비율로 가는데 한 명이 질 확률. 누구야? 두 명이. 두 명이. 27분의 9. 3분의 1. 괜찮겠지? 네. 암기해 그냥.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문제랑 동전 문제 나오니까 바로 찍고 넘어가야 된다. 시간 부족하다. 맞지? 네. 그까지 마지막 문제를 풀려면은 시간을 바꿔야 된다. 다 고생했고. 하 이거. 이거는 좀 그런데. 숙제를 320번까지만 해도 좀 그런데. 네? 알겠어. 알겠어. 눈치 보여가지고. 자, 진짜 우리 그거는 알겠지? 연습장에다가 여기까지만 풀어오고. 네. 당연히 풀어오고. 연습장에 반드시 마크시에서 복습을 해와. 네. 알겠어? 어디 보기? 하고 싶은 거. 그 시험 범위, 중간고사 시험 범위. 즉, 확률의 덕셈정리 전까지만 해와, 알겠지? 네. 그걸 우리가 첨삭을 다시 알겠지? 첨삭입니다. 잘 가고. 고생했어, 잘 가고.